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책 길이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잘안 보이거든? 이게 화면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좀 알람을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합시다. 역사적 국어. 자, 일단은 뭐, 일단 필기할 수 있을 만한 매체는 준비를 각자 좀 해주시고요. 참고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교재를 다 만들어서 준비를 끝내놨었는데, 뭐, 가져갈 수가 없으니, 이거 나중에라도 참고로 가져가세요. 여기 안에 있는 정보들은 선생님이 직접 다 편집해서 최근 모의고사 기출까지, 기출 중심으로 정리까지 다 해놓은 교재이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가치가 있을 겁니다. 꼭 나중에 챙겨가세요. 준비는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이 있는 사람들은 1페이지부터 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사 볼 거야. 자, 국어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국어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국어 역사라고 하는 건 일단 단기 구분이 먼저 시작인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고대 국어, 그 다음에 중세 국어, 그리고 근대 국어, 마지막으로 현대 국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 현대 국어.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할수 있어. 다만 너희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겪게 되는 국어의 역사 파트는 딱 여기라고 보면 돼요. 자, 따져봅시다. 일단 고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말이 있었다, 없었다? 혹시 있었다고 생각하셨으면. 잘못했죠. 우리 말, 아니 뭐냐. 당연히 있었죠. 있었는데, 뭐가 없었던 게 문제야? 우리 글이 없었죠. 우리 글이 없으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 글자를 빌려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지. 자, 고대 시대라고 하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려 시대 이전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삼국 시대나 이럴 때는 글자를 어떻게 썼을까? 빌려 썼다. 다른 말로 차자 표기하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차자. 글자를 빌린다라는 뜻이야. 두 번째, 중세는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기 중세 국어와 후기 중세 국어로 시기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 전기 중세는 싹 말하자면 여기는 삼국시대, 여기는 고려시대, 여기는 조선시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이기 때문에 이 차자 표기는 그대로 이어졌겠죠? 별다른 사항이 없었을 거야. 근데 이 후기 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잖아. 무슨 일이 벌어져? 훈민정음의 창제가 일어나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1443년이었고요. 43년에 창제를 해서 46년에 반포를 하게 되죠. 상식 문제. 그다음부터 훈민정음 창제를 하는 사건을 기준으로 중세 국어의 시작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돼. 중세를 원래는 두 개로 나눠야 되지만 중세 후기가 곧 중세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너희들의 시험은 여기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파악하면 되는 거고. 참고. 단순히 시험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한국 중세 국어의 특징 자체만을 1번. 특징 자체만을 파악하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현대 국어와 비교하는 문제도 함께 실리게 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현대 국어도 열심히 해서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근대 국어 시기는 참고로 여기는 이제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근대 국어 시기는 언제냐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근대 국어 시기가 시작된다고 봐. 기본적으로 사람의 삶들이 퍽퍽해지고 힘들어지면 질수록 언어도 파괴되는 양상이 많이 보이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 근대 국어는 중세 국어에서 뭐가 파괴되고 뭐가 바뀌어 버리고 뭐가 혼돈의 카오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구분하시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현대 국어는 우리가 국어의 역사 파트에서 다룰 녀석은 아니지. 그리고 여러분들 1학기 시험 범위이기도 했죠. 자, 이렇게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 하는 중세 국어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훈민정음을 처음 창제하셨을 때 실제로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냈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 글자를 보면 국이라는 글자를 쓰게 되면 요거 뭐라고 하고 초성이라고 하고 요거 뭐라고 하고요 중성이라고 하고 이거 마지막 파란색으로 요 뭐라고 하죠 종성이라고 하죠 앞에 중간 가운데 그래서 초성부터 창제 원리를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초성에 글자를 만드는 원리 자이 글자를 만드는 원리는 자 간단하게 가자 여러분들 내신 대비해서 요 녀석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보니까 보통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을 전제로 내는 경우도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몇 가지 선생님이 뽑아내는 요소만 잘 따라와. 자, 제자원리 초성은요. 기본적으로 기본자를 먼저 만드는데 그 기본자를 만드는 원리는 너희들 잘 알고 있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걸 거야. 상형의 원리였죠. 여기서 상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의 모습을 본뜨는 걸 말한다? 발음 기관이었죠. 발음할 때 사용되는 기관을 사용하는 거야. 실제로 그 과거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참 궁금했던 학자들이
실제로 기역, 니은, 디귿들을 발음해보면서 엑스레이로 연속 사진을 찍어봤어. 그랬더니 실제로 기역할 때는 혀의 모양이 기역으로 바뀌고, 니은할 때는 혀의 모양이 니은으로 바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실제로 확인했었지. 자, 그래서 총 5개의 글자 만드는 건 알고 있죠? 이건 빠르게 넘어갑시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자, 이 녀석들은 각각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이라고 불립니다. 벌써부터 힘들죠? 자, 아음은 어금니 아자예요. 그래서 발음을 할때 어금니 뒤쪽을 혀가 딱 하고 누르는 형태를 말하는 건데, 자, 요 기역은 그가 아닙니다. 발음할 때 각이라고 발음을 해봐. 실제로 발음해 보세요. 각을 발음해 봐. 각, 각할때그 마지막에 있는 기역이 발음될 때 혀의 위치를 참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각 어떻게 되죠? 혀의 끝부분이 딱 막아서 막아놓죠? 오케이. 기역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설음은 이건 그럼 어떻게 발음하겠다? 간 하고 발음하면 되겠지? 간을 발음할 때 헐 하고 발음하는 사람도 없고 헝 하는 사람도 없잖아. 간이라고 하지. 발음할 때이 혀의 끝부분이 윗잇몸과 이빨 사이를 딱 찍으면서 멈춰 있죠. 이런 모양으로. 그죠? 그래서 니은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순은 여기 설은 혀란 뜻이고요. 순은 입술이란 뜻입니다. 치는 이빨이란 소리고요. 훈은 목구멍이죠. 목구멍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그렸겠지. 자, 이렇게 다섯 글자를 만들었다. 이걸 무슨 원리라고 한다? 상형의 원리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이 상형의 원리만으로는 많은 것들을 표현하기 부족해서 우리들은 다음 또 알고 있을 거야. 무슨 형태로 만들어낼지? 가획이라는 원리에 입각해서 글자를 만들어내죠. 자, 선생님이 지금 판서할 때 빨강, 노랑, 파랑을 좀 섞어 쓰고 있죠. 특히 파랑 글자는 너희들 내신 대비 때 암기 포인트로 기억하셔야 되는 요소들이니까 잘 기억해놔. 가획이라고 했어. 가획은 뭐 한다는 얘기야? 획을 더하는 거야. 오케이?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아주 단순해. 좀더 세게 발음하면 획을 하나 더해줘라는 뜻이 되는 거지. 자, 기역에다 획을 더하면 뭐가 되죠? 키읔이 되죠. 니은에다 획을 더하면 두 개가 나오는데 디귿이 만들어지고 획을 두번 더하면 티읕이 만들어지죠. 오케이? 세 번째, 미음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네요? 라고 말을 하시면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썰이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어. 그지? 자, 한쪽만 추가되는 비읍과 양쪽이 모두 추가되는 피읍이 만들어진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옷도 똑같아요. 시옷도 획을 하나 더하면 지읒이 만들어지고 획을 두번 더하면 치읒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 후음은 동그라미에다가 똑같아요. 획을 하나 더하면 글자가 만들어지고 획을 두개 더하면 또 글자가 만들어지지. 자, 중요한 요소야. 요때 요 기본자에 해당하는 요로 부분 있지. 요 부분. 오케이? 요거를 뭐라고 한다? 기본자질이라고 불러. 여러분들 그 글자가 좀 조그맣겠네. 자질. 발음 조심해야 돼. 자, 아무튼간에 이 녀석은 글자의 기본적인 글자의 성질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 기역을 바탕으로 키읔이 만들어지고 니은을 바탕으로 디귿이 만들어지는 이런 특성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질 문자적 특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건 영어랑 비교할 때 특징이 잘 나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자, B와 P가 있어. 거의 비슷하게 발음하지. 그지? 이거는 밥할때 B, A, P 같은 걸로 발음을 하잖아. 그럼 이두 개의 발음이 비슷한 거는 이 짝대기나 혹은 요 옆에 붙어 있는 요런 거 때문일까?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참고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알파벳 있지? 이 알파벳 A. 이거 A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는 사람 혹시 있을까? 이거 A의 근원을 알고 있는 사람. A는요, 원래 이 고대 파피루스 문자에 과거에도 이렇게 세로 쓰기를 했었어. 오른쪽에. 소두 마리 거래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소를 두 마리 이렇게 표시했었어. 이런 느낌이야.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이거는 이게 소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소의 귀고 여기에 소의 뿌리고 소한 마리를 소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은 맞다. 두 마리는 옛날에 어떻게 그렸었냐면 이렇게 숫자 표시가 없었죠? 이렇게 그렸어요. 두 마리. 알겠죠? 이게 거래 문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소란 뜻이야. 소랑 A랑 무슨 상관임? 상관이 없잖아. 근데 사람들이 누구나 이 알파벳을 만들 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호를 사용한 것뿐이야. 그죠? 기호를 통해서 이 녀석이 글자를 가로쓰기를 하면서 옆으로 돌아가고 옆으로 돌아간 게 최종적으로 돌아가서 A라는 모양이 만들어진 거지. 그치? 무슨 소리냐? 영어는 우리랑 똑같이 음소 문자인데 자질 문자는 아니라는 거야. 자질 문자는 우리말의 특성이겠죠? 체크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자를 만들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빨간색입니다. 자, 요거 글자 보이시나요? 다들 이름도 알고 있지? 발음하는 법도 알고 있을라나 모르겠네. 일단 발음은, 아니, 이 녀석의 명칭은 알아야 돼. 여린
티읕이라고 불러. 오케이? 아마 발음해 보면 으, 으, 흐 로 발음되는데, 야 발음 쉽냐 어렵냐? 히읗도 힘든데, 하도 힘든데, 으, 힘들잖아. 발음 못하잖아. 그래서 참고로 얘가 거의 1등으로 나죠. 우리 글자를 만들었을 때 모든 글자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글자야. 자, 이렇게 가외의 원리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요런 원리도 존재했었지. 이 책. 뜻은 뭐냐면 달을 이자에다 몸체자를 쓰죠. 사용법을 달리한다라는 뜻인데 무슨 소리냐면 어금니 소리나 뭐 설음, 혀를 사용하는 소리인데 이 어금니 구절, 그러니까 목구멍과 목구멍의 끝부분쯤, 아니 목구멍의 시작 부분과 그 끝부분은 그 사이와 또 혀나 이런 입술 같은 것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서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글자가 여기서 요 글자가 나오고요. 여기서 요런 글자가 나오고요. 여기서 요런 글자가 나와요. 자, 보이죠? 요 글자 중에서 일단 요건 너희들 다 들어봐서 알지? 참고로 근데 이거 중세 국어 때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반설음이라고 불렀어요. 오케이? 반만 쓰는 설음이라고. 리을은 발음할 때 니은과 거의 유사하게 붙었다가 자, 간과 갈 발음해봐. 간, 갈 보면 혀를 살짝 내린 상태에서 공기구멍을 만들어주면서 글자를 발음하게 되죠. 간, 갈, 그렇죠? 간, 갈. 그래서 반만 써서 반설음이야. 이렇게 같은 기관을 사용하지만 그 룰을 똑같이 따르진 않는다고 해서 이 책, 다른 사용법을 쓰는 방법이 있었다. 이체자가 존재했다. 됐죠?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냈고 참고로 요때 요 녀석은 글자 해몽이 솔직히 요거랑 거의 비슷하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 처음 만들었을 때는 요 자리에 있었지만 만들어놓고 보니까 발음이 이거랑 비슷해. 이거 뭐 말하는 거냐면 자, 요거 동그라미 칠게요. 요거는 정확하게 우리 현대국어의 응 발음에서 요거 말하는 겁니다. 응이요. 응, NG 발음이요. 오케이? 참고로 그럼 선생님 요거는 뭔데요? 요거는 초성이 이응이야. 근데 이거 알지 너희들도? 발음에? 가치가, 그러니까 발음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음가를 소실하지. 음으로서의 가치를 소실해. 그리고 참고로 이 녀석은 근대국어를 지나 현대국어로 왔을 때이 글자가 사라지고 이 자리를 얘가 대체하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아무튼 이렇게 요거 이름이 뭐죠? 여, 옌, 이응. 옌니응이라고 말하면 돼. 예디응 아니야. 옌니응. 옌니응이고. 자, 그리고 요 녀석. 또 처음 보는 글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발음도 알고 있을랑나 모르겠다. 이거 반 치음. 참고로 요 녀석의 발음은 아마 z 발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발음에 zoo 발음할 때그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z 할 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원래 z 버전까지 발음 체계가 존재했었다. 오케이. 자, 글자 수가 몇 개인지 보이나? 오케이. 5개. 그리고 9개. 보이죠? 자, 이렇게 글자 수를 갑자기 왜 얘기하냐면 예전에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어. 어떤 학교지? 그지? 어떤 학교였지? 이게 상문고였나? 밑도 끝도 없이 초성의 제자 글자 수랑 중성의 제자 수를 합해서 그 합한 숫자를 쓰는 게 서술의 답이었던 적도 있어. 그러니까 요거 만들어내는 게 기본으로 깔려야지 모든 문제들이 풀린다는 거지. 오케이. 그거 좀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주의할 거 하나. 선생님이 지금 표시해드린 요 글자들이 있었죠. 이렇게 표시한 글자들. 이거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 실, 문, 자라고 합니다. 글자가 사라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 단어는 앞으로 고3 때까지 쭉 꾸준히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소실문자. 현대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문자들이 존재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한꺼번에 가자. 이 녀석의 운용 원리도 알고 있어야지. 운용, 사용 방식이야. 우리가 강 해도 되지만, 그지? 그강 대신에 이렇게 쓰는 것도 있었어. 답, 중요한 거니까 답부터 표현해볼까? 연서표기라는 것과 병서표기라는 게 있었지. 여기서 연이라고 하는 건, 세로로 나란히 쓰는 걸 말하고, 병서라고 하는 건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거야, 말하는 거야. 글자들을 나란히 두개 이상 붙여 쓸수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세로로 나란히 쓰는 건 이런 식의 글자들이 나오는 거지. 미음, 이음, 비읍, 이음. 뭐 이런 글자들이 있었어. 근데 실제로 사용된 건 얘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 글자들은 한자를 표기하기 위한 특별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요 녀석은 되게 중요해. 요 녀석은 이름도 있을걸? 순경음, 비읍이라고 해. 순 입술이지? 입술 가베아분 소리라고 하는 원래 말이 있는데. 입술을 가볍게 돌리는 소리, 부부부,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참고로 요 비읍, 요 녀석이 정확하게 뭐냐면 영어랑 일치시키면 돼. 비야.
간접혀? 윤석이 비야? 참고로 그럼 요 비읍이 뭐가 되는지 피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소실문자들을 다시 복구해내면 우린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발음할 수 있게 돼. 가장 대표적으로 버스 있지? 이렇게 쓰면 완벽한 버스야. 이거는 우리 알고 있는 성대를 울리는 유성근 비읍이기 때문인 거지. 버스. 아까 선생님이 주 하는 것도 있었지? 이것도 주도 이거를 한글로 완벽하게 표현하려면 주 하면 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표현한 게 있었어. 근데 많이 사라졌어요. 다 언제 사라졌을까? 싹 다? 근데 때 사라지는 거예요. 혼돈상이라고 했었죠. 자, 병서표기 중요합니다. 병서표기는 가로로 나란식인데 이걸 또 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병서는 또 다시 두 개로 나눠서 각자병서라는 게 있고요. 합용병서라는 게 있어요. 잘 표기하고 있죠? 각자병서라고 하는 건 글자를 똑같은 걸 두 번 나란히 쓰기야. 기역, 기역, 니은, 니은, 심지어 이응, 이응 같은 글자도 있었어. 합용이라고 하는 건 합쳐서 쓴다는 얘기인데 녀석은 뭐 기역, 시옷, 시옷, 디귿, 비읍, 시옷, 디귿 이런 식으로 여러 다른 글자들을 나란히 쓰는 방식이야. 됐어?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나갔나? 완전 중요해. 합용병서 있지? 요 녀석이 현대국어에 뭐가 된다? 현대국어에서 된소리가 된다는 사실 기억해? 된소리야? 지금 겉보기에는 얘가 된소리 같지? 왜? 쌍기역이잖아. 그럼 이게 끄로 발음될까? 아니야. 그 당시에는 그그였어. 그를 연달아 두 번 발음, 기역을 연달아 두 번 발음하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녀석이 후대에 근대국어에서 시옷계열의 합용병서만 남게 되고 나중에 이 녀석이 쌍기역 끄, 이 녀석이 쌍비읍 뿌, 이 녀석이 쌍디귿 뜨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용병서가 후대에 된소리 표기가 되는 것이다. 이거에 현혹되지 마. 알겠지? 지금 벌써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잡아드렸어. 소실문자의 사용 기억하셔야 하고 두 번째 합용명사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참고로 이렇게 서로 나란히 쓰는 글자들이 초성에도 등장할 수 있었던 게 현대국어의 차이점이야. 알았지? 기본적으로 국어사 문제는 현대국어와 비교한 문제를 자주 내는 편인데 잘 봐. 야, 우리 겹받침 있잖아. 그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글자. 그러니까 우리는 합용명사를 지금도 쓰잖아. 근데 초성에는 안 써? 이런 거 본 적도 없잖아, 그치? 이건 뭐예요? 그래서 중세국어에 어두, 자음, 군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야. 어두, 말머리에 자음이 군, 떼거지, 군단 뭐 이런 거잖아, 그치? 떼거지를 이렇게 낸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런 글자 기억하시면 중요하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얘도 그래서 당연히 중요해요.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읽는 방법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읽는 방법은 이 녀석은, 잘 봐봐. 이렇게 나오는 글자는 뭐를 읽으면 돼? 뒤에 있는 글자를 된소리를 읽으면 돼. 그럼 이 녀석은 뭐를 읽으면 돼? 쌍시옷을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비읍, 시옷, 디귿 같이 선생님 세 개로 연결되는 것도 있었나요? 당연히 있어요. 이런 녀석은 그럼 뭐로 발음하면 될까? 끝에 있는 녀석을 된소리로 이렇게 발음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응용 문제 들어가 볼게. 이런 얘기가 있다고 쳐보자. 이거 아니야, 지금 너무 일러. 잠시 후에 할게. 자, 중성까지 하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초성의 기본적인 출제 원리는, 아니 뭐냐, 형성 원리는 지금 다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기억해야 될 말들, 상형이나 가획, 이체, 그리고 연서, 병서, 합용, 소실문자, 어두자음군 정도의 단어가 벌써 암기의 대상이 돼버렸죠. 됐죠? 첫 번째 기본적인 글자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지워도 될까? 혹시 필기를 나중에 좀 천천히 깔끔하게 제대로 한번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스샷 버튼은 스샷 착각 하세요. 네. 나중에 선생님이 참고로 이 수업도 녹화본을 따로 업로드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셔도 좋고 이 중세국어는 뭐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인데 복습을 안 하면 그냥 다 다시 리셋돼. 항상 그래. 선생님이 고3 수업할 때 뭐 다른 거 할 것 같아? 똑같은 거 해. 그러니까 꼭 기억해놓고 복습만 잘 돌려주시면 국어사가 거의 나한테 점수 주는 문제가 돼버릴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초성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중성으로 가봅시다. 중성은 가운데 글자냐, 그죠? 자, 이번에는 중성으로 갑니다. 중성은 그럼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중성은 모음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모음인데 일단은 여기도 기본적인 룰은 똑같습니다. 상형부터 시작하게 돼요. 대신 그 상형, 상형이 뭐예요? 본떠서 만드는 거잖아. 본떠서 만드는데 이 녀석이 뭐랄까 발음의 원리라기보다는 여기서는 그
우주의 기본 원리라고 해야 될까? 우주의 이론? 그 삼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왜 우리, 얘들아, 그거 알아? 여러분들,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는 이 월화수목금토일 개념들이 현대, 아니,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뭐지, 음양오행으로 불렸던 거랑 연결되잖아. 그치? 음양. 마이너스와 양 플러스. 이건 참고로 일과 월입니다. 일이 해란 뜻이고 월이 달이란 뜻이잖아. 맞지? 그래서 양과 음의 개념을 일월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럼 나머지 남은 요일이 뭐예요? 화수, 목, 금, 토잖아. 그지? 화는 불이고, 수는 물이고, 목은 나무고, 금은 쇠고, 토는 흙이잖아. 이 다섯 개를 오행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음양 오행의 조화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요. 그러면 이때 우주의 생성 원리는 뭐였냐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하늘과 땅과 사람의 합일체였다라고 판단을 해. 그래서 이 천은, 오케이?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렇게 만들었어. 이거, 실제로 우리가 문자로 볼땐 점을 찍지, 그지? 이거 뭐라고 한다? 이거 이름도 알아야지, 당연히. 아레아라고 하지? 그리고 미리 표시하고 들어갈까? 얘들아, 이 글자 지금 써, 안 써? 안 쓰지? 그럼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아까 봤던 소실 문자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 아레아는 굉장히 엄청 엄청 중요해. 이 녀석은, 중세국어 시기부터 시작해서 근대국어. 참고로 이거 안 쓰게 된지 100년밖에 안 지났어. 생각보다 얼마 안 됐지, 그치? 그러니까 이 아레아의 변천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그건 얘기합시다. 그리고 땅은 평평하니까 쭉 긋고, 사람은 그 사이에 서 있으니까 서 있는, 이렇게 되는 거야. 동그라미 그리고 바닥 받쳐주고, 사람인, 이렇게 위로, 아니, 똑바로 서 있는 존재로 표현을 하고요. 되셨죠? 기본 잡아서 다 만들었지?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형의 원리 뒤에 이제 합성의 원리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합성의 원리. 이 합성이라고 하는 건 보통 초출, 제출 이런 식의 말들을 쓰기는 해. 자, 초, 이거, 잠깐만, 나와. 초출, 그리고 제출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초는 한번 처음이란 뜻이고, 재는 다시란 얘기다. 초혼, 재혼. 그렇지? 한 번만 섞어 쓰기, 두번 연달아 섞어 쓰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이 종성자는 어떻게 하느냐? 얘들을 서로 조합한 거야. 혹시 그 드라마 중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 본 사람 있을까? 그 유명한 짤방도 생성했잖아. 그 한석규가. 이거, 그지? 그거 만들어진 그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초성의 생성 원리가, 초성과 중성의 글자 제작 원리도 되게 자세하게 나오고, 아니, 자세하게 극화돼서 나오거든.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보세요. 참고로 작년 수능 특강에도 있었어. 자, 아무튼 간에 초출 제출인데 어떻게 만드느냐. 자,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기 전에, 아니다, 일단 쓰고 볼게. 여기서 이렇게 글자가, 아니 뭐냐, 이렇게 글자가 나오고, 이렇게 글자가 나오고, 아이고야. 자, 선생님이 그 원래의 모양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표기를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오케이? 참고로 요거는 뭘 말하는 거죠? 아나, 오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어나, 우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야나, 요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여나, 유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를 구분해서 지금 써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별표 세 번째입니다. 근데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 특히 고3에 와서까지 이거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바로 지금 여기서 뭘 설명할 거냐면 모음 조화의 개념을 설명할 거야. 또잘 듣자. 미안한데 중세국어는 이건 덜 중요해 이런 게 없어. 그냥 다 중요해. 자, 모음 조화 한번 봅시다. 모음 조화는 뭐냐면, 천지인의 세계의 개념이 아까 음양의 뭐 조화 이런 것들을 설명했었잖아. 자, 단순하게 생각해봐. 하늘은 양의 기운이 있다고 말했을까? 음의 기운이 있다고 말했을까? 너무 상식적으로 답이 나오지? 양의 기운이지? 그렇지? 대지는, 오케이? 음의 기운이 있다고 말해. 그렇지? 사람은 참고로 중성입니다. 어쩔 때는 하늘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지. 그렇지? 이둘 개의 조화를 이루는 존재인데, 자, 이렇게 보았을 때, 그래서 우리 하늘에 있는 신들은 보통 남성으로 표현되잖아. 그 뭐지? 뭐 제우스나 이런 존재들. 땅에 있는 신들은 보통 여성. 물론 아닌 사람, 뭐 포세이돈처럼 아닌 사람도 있어. 하지만 우리 대지 모신이라고 불러, 그지? 어머니의 어떤 생산력, 포용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니까. 가이아 여신 알죠?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뭐 남녀, 양음 이런 식의 조화라고 표현이 되는 거야. 그 원리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거. 삼재를 상형하다. 오케이? 이 단어가 은근히 또 중요할 수 있어.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이 모음 조화는 그러면 원리를 이해하면 되게 쉬워.
이걸 무턱대고 외우려면 봐봐. 이쪽에 써놓은 게 다 양성이에요. 보이시죠? 여기 써놓은 게 다 양성입니다. 여기 써놓은 게 다 음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래야 아, 오, 야, 요 이렇게 외우면 복잡하단 말이야. 원칙을 이해하면 되게 쉬워. 잘 봐. 자, 사방이 있어. 가로, 세로. 봅시다. 이쪽은 오른쪽이고 이쪽은 왼쪽이야. 그치? 이거 뭐라고 한다고? 오른쪽이야. 이쪽이 왼쪽이야. 자, 중세국어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른은 뭐로부터 온 말이야? 옳다, 올바르다라는 쪽에서 온 말이야. 오른은 올바른 쪽이야. 그래서 이 녀석은 올바른 쪽이니까 플러스로 표시인데. 자, 이거부터 잡고 가자. 두 번째, 외다. 중세국어 외다의 뜻 아는 사람? 외다? 그르다라는 뜻이지. 잘못되었다는 뜻이야. 좀 무시무시하지 않아? 혹시 왼손잡이 요즘 많이 있잖아, 그치? 옛날에는 오른손이 있으면 어떻게든 때려 패서라도 아니 잘못 말했네. 왼손잡이가 있으면 때려 패서라도 오른손잡이로 바꿔놨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왼손잡이가 좀 부럽긴 하지. 그 왼손과 오른손 동시에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똘똘해. 아무튼 자 왼손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의 표시가 나올 거야. 자 감 잡혀. 오른손은 플러스, 왼손은 마이너스야. 자 위아래로 가봅시다. 위와 아래를 보았을 때 또 방금 얘기했었지. 위가 플러스라고 했었고 아래가 마이너스라고 했었지. 그래 이거야. 이 아래아라고 하는 글자를 요 두 개에 집어넣는 방향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아주 쉬워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짝대기가 있어. 오른쪽에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양성이야. 그럼 이것도 얘도? 양성이지. 이렇게 있었어. 위에 집어넣으면 양성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똑같이 짝대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왼쪽에 집어넣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음성이 되는 거잖아. 짝대기를 그리고 아래쪽에 올리면 오케이? 음성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오른쪽 위쪽만 생각해. 그러면 모음 조화의 룰은 다 한 번에 암기가 돼버릴 거야. 됐지? 잘 기억해놔라. 왜냐면 고3 문제들은 이 모음 조화를 너무 기본으로 전제로 하고 문제를 내.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자, 기본 전제라고 생각하자. 알겠죠? 자, 중성의 형성 원리 방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상형의 원리, 합성의 원리. 합성의 원리에서는 초출과 제출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참고로 이 뒤에 플러스에서 합용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거는 조심스럽습니다. 선생님도 조심스러워. 왜냐면 이게 학자마다 단어를 좀 다르게 선택해. 합성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합용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합용이 곧 합성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구분하시는 분도 있고, 선생님이 어떤 교수님에게 배웠느냐에 따라 설명 방법이 다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너희 학교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이건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학교 선생님이 합용이라고 알려주셨어? 그러면 너희들은 합성을 머릿속에 지워야 돼. 내신은 그런 식이야. 자, 합성과 합용이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이야, 근데. 같이 쓰여. 합용은 합쳐서 쓴다는 얘기고 합성은 합친다는 얘기잖아. 같은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말하자면 합용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이런 글자를 말하는 거지. 옛날에 이런 글자도 있었단다? 요랑 야를 서로 합치는 거야, 이번에는. 막 계속 합쳐놓는 거야. 감 잡혀 무슨 말인지? 이런 글자도 존재할 수 있었다고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글자까지는 다 없어졌지만 또 생각해보면은 이런 글자 쓰잖아. 그치? 그럼 이런 글자는 또 지워지는 화면이. 선생님이 지금 니들 화면 잘 보이라고 돌아와라 빨리. 화면 잘 보이라고 일부러 그 DSLR을 갖다 놓고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글자가 덕분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30분 되면 자동으로 꺼져. 자, 저기 한번 꺼질 때마다 아, 내가 30분 동안 공부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저게 요즘 미쳐가지고 가끔 30분 전에도 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간에 합용이라는 글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성의 형성 원리 다시 한번. 상형, 합성 혹은 합용 이런 식의 원리들이 존재하고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뭐다? 모음 조화다라고 하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중성도 끝난 거예요. 되셨죠? 네. 참고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또 기본 영역, 기본 글자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단모음 체계표는 또 달라. 단모음은 다른데 만약에 중세국어의 단모음과 잠깐만이더라. 목이 간질거리네. 미안. 자, 중세국어의 단모음하고 현대국어의 단모음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 내신 대비 때 따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것만 파는데 10분 이상 걸릴 거니까. 일단 이 정도 원리까지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지요? 자, 중성 나봤지? 종성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종성입니다. 종성은 뭐죠? 받침이었죠? 자, 일단은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훈민정음의 창제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금융자본을 처음 창제하였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걸 A라고 할게. 종성 부용 들어본 말이지? 초성이라고 합니다. 종성은 부 다시 용 사용하면 돼. 뭐를? 초성을. 끝났지. 설명이 끝나버렸지. 여기 있는 글자 다, 이거 지웠네. 아까 썼던 자음 글자 다 쓰면 되고 혓받침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총성부형의 초성의 원리까지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글자의 수가 대충 몇 개인 줄 알아? 한번 예측해봐. 아까 말씀드렸던 초성, 그리고 중성, 그리고 종성부형 초성까지 해서 경우의 수를 곱해봐. 경우의 수를 곱해봐. 근데 이 경우의 수를 곱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여기 아까 선생님이 이상한 글자도 막 써드리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막 되게 극단적으로 표현해볼게. 실제로 쓰진 않았어. 근데 이런 글자도 있었단 말이야. 이런 글자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를 다 곱해봤어 옛날 학자들이.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결론해봤더니 몇 글자가 나오냐면 93억 글자가 나와. 장난 아니지? 참고로 93억 개 정도 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고 해. 우리말이 진짜 위대한 건 뭐냐면 이런 합성을 원리를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진짜로 다 표현할 수 있었어. 아, 요게 좀, 이건 좀 딴 얘기지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 아래아는 참고로 뭐랑 발음이 비슷했냐면, 아랑 오 중간에 어디쯤에 있는 글자랑 비슷해.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건 발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랑 똑같은 생각하는데, 영어에 요 발음 있지. 오케이? cotton 할 때, 어랑 오도, 아도 아니고 어도 아니고 오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 의 느낌? 그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영어에 C-O-T-T-O-N, 오케이? 요 발음을 현대국어에서, 아니 중세국어 버전으로 표현해보자면 이렇게 하면 돼. 커튼. 오케이? 그럼 이거 완벽하게 발음하는 거야. 아까 말했지? Z-O-O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예, 반치음을 써서 Z니까 Z라고 발음하면 되는 것이고요. 됐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어. 참 아쉽지? 사라지는 바람에. 힘들어졌어요 많이.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종성부형 초성의 원리로 처음에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야. 생각해봐. 야, 리을 비읍 기긋 발음을 받침으로 발음하면 르브드, 르브드로 발음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쉽지 않지. 야, 발음이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삐고 넘어가. 불과 10여년 만에, 15년 정도 됐었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말로 바뀌어. 팔종성 가족용으로 바뀌어. 그니까 요거는 뭐라고? 이거 또 부러졌어, 씨. 씨. 자, 요거는 뭐라고요? 창제 당시에 종성표기법이야?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중세국어 전반의 종성표기법이 되는 겁니다. 구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팔종성 가족형, 8개의 종성만 있으면 가능하더라. 족. 만족하다, 충분하게, 충분하다, 만족하게 쓸 만큼. 그만이지,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글자가 뭐였냐면, 이거 외워야 돼, 이거는. 근데 너무 쉬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똑같이 현대국어 순서랑 옛니은까지. 아까 옛니은이 뭐라고 했었죠? NG 발음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 이 옛니은이 나중에 이응으로 글자가 모양이 바뀌는 것 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종성 표기까지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게 됐고요. 되셨죠? 자, 이렇게 일단은 몇 가지 요소들을 쫙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단어가 몇 가지 있어. 봐봐. 성조라는 게 있어. 이것도 이제 창제의 룰이니까 기억하자. 성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도 배웠을 텐데 말에 높낮이가 있어서 우리말은, 그지? 그래서 평성, 상성, 거성부터 할까? 거성, 풀로 써드리자. 거성, 상성, 입성. 이렇게 크게는 세 종류, 디테일하게는 네 종류의 발음의 단계가 있었어. 참고로 이 성조는 뭘 통해서 표현했냐면 이름 뭐야?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 성조 반점? 왜 자꾸 나 배고픈가 봐. 자꾸 반점이 생각나. 이거 뭐였지? 성조, 형성. 왼쪽에 뭘 찍더라? 반점이 아니고. 아, 방점! 미쳤나봐. 나 미쳤나봐. 방점을 찍어서 표기를 하죠. 옆에, 글자 옆에 점을 찍는 거야. 참고로 글자를 표를 찍을 때 옛날에 이렇게 썼잖아. 국, 형,
이렇게 썼다면 여기다가 점을 한 개 찍거나 두 개 찍거나 이런 식으로 글자의 성조를 표기했었는데 평성은 점을 찍지 않습니다. 거성은 한 개만 찍고요. 상성은 세로로 두 개를 찍습니다. 입성은 무관,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각각의 발음은 평성은 낮은 소리, 거성은 높은 소리,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렇죠? 그리고 입성은 뭐냐면 빠르게 닿는 소리인데 우리 받침 중에 기역, 디귿, 비읍 받침 있지? 앞, 앗, 앞 이런 말들, 이런 녀석들은 빠르게 닫아버린다고 해서 입성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요거는 성조에서 크게 뭐 신경은 쓰지 않아도 괜찮고요. 근데 요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돼. 이런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만까지만 좀 알아두고 내신 버전이라면 또 꼼꼼하게 외워야 되고요. 오케이? 자, 실제로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이 중에서 잘 기억해. 상성 부위지. 현대국어에는 성조를 쓴다 안 쓴다? 안 쓰잖아. 우리 발음할 때 뭐 예를 들어 발음할 때 구그사 구대 중세 구대 이렇게 발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이 상성이라고 하는 녀석은 현대국어에 뭘 흔적을 남기냐면 소리에 길이라는 흔적을 남겨. 그러니까 중세국어 때 있잖아? 중세국어 때 요거랑 요거랑은 다른 말이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밤. 그럼 밤은 참고로 상성은 낮아도 높아진다고 했지? 밤? 그 발음하는 녀석. 이 녀석은 밤. 이 녀석은 밤? 이런 말 이런 발음을 가지고 있었지? 두 개는 요거 때문에 소리의 뜻이 변별됐지. 잠깐만. 하나의 차이로 인해서 소리의 뜻이 변별되는 거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최소 대립 쌍이라고 배웠지? 현대국어랑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녀석은 알아둬야 돼. 상성이 소리의 길로서 현대국어의 흔적을 남겨놨다. 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봐봐. 이런 거 보여줄게. 여러분들 세종어지 훈민정음 이제 배워야 되잖아. 그리고 내신 대비 때 이거 참고로 다 파야 돼.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이게 내신 대비 수업이었으면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훈민정음 분석하고 있었을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니까 좀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자, 세종어지 훈민정음의 첫 번째 구절이 나란 말싸미야. 나, 랏, 말, 싸, 미 라고 돼 있어. 그치? 처음 들어본 적 있지? 자, 평성이고 점이 보일라나? 보이냐? 점이 하나 찍었어. 랏이고 말이고 싸미고 미야. 자, 실제로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오케이? 자, 이거를 실제로 발음해봐. 이건 낮은 소리고 이거 가로로 쓸걸. 낮은 소리고 높은 소리고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고 다시 낮은 소리고 다시 높은 소리야. 그럼 발음해보면 나랏 말 싸미 됐지? 나랏 말 싸미 라고 발음하게 됐던 거야. 실제로 이렇게 발음했었고요. 거의 중국어랑 비슷하죠. 네. 실제로도 우리가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이 훈민정음을 만든 의도가 뭐였지? 아니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빼이셔도 쉽게 맞춰지는 말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불쌍히 여겨 만들어서 준 거야. 선물 얘들아 하고 준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왕을 비롯한 신하들은 기본적으로 뭘 쓰면 됐어? 한자를 쓰면 됐어. 그리고 이 한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글자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조도 따라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참고로 여기 외에 이런 말도 우리는 알아둬야 돼. 예를 들어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것도 왜 존재하는 거야? 중국이랑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세종어지 훈민정음에 이 녀석 글자가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뭐야 글자가? 이상하네. 이 녀석의 글자는 쉥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잠깐만. 아무튼 간에 이거 음발음이니까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이잖아. 새인데 이 녀석을 생으로 바꿔놨지. 왜 그러냐면 중국어는 완벽한 글자니까 이거를 현대국어로 바꿀 때는 초성과 중성과 종성의 세트를 완벽하게 세팅을 해주고 싶어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새라고 하면서 초중성이 비었어? 그러면 글자를 채워넣는 거. 이걸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라고도 부르고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이 될 테니까 알아만 두시고 지금은 여기까지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나서 잠깐 숨 좀 돌리고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 거야. 자, 중성 지웁니다. 종성까지 설명했어요. 성조도 설명했네요. 네. 자,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 표기상의 특징이야. 오케이. 표기상의 특징. 글자를 표기할 때 일단은 선생님 아까 그 중에 첫 번째 거는 벌써 말씀드렸어. A 8종성법 이미 말씀드렸지? 한 번 더 쓸게.
팔종성법은 기역, 니은, 비긋,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니음. 특히 팔종성법은 있잖아 얘들아. 예를 들어 서술형 답을 쓸때 요 꼭지 안 달아가지고 틀리는 경우 엄청 많아. 옛니음이 반드시 표기가 돼야 돼. 알아두시고. 팔종성법이라는 게 있고 참고로 이 팔종성법은 근대 국어로 시기로 넘어오면 칠종성법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칠종성이 현대 국어랑 다르니까 시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 알아도 근대 국어 칠종성은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야. 그러니까 받침으로 사용하는 글자가 다른 거 보여? 특히 다른 점만 잘 봐. 중세 국어 때는 디귿과 시옷이 분명히 둘 다 있었던 거 보여? 그럼 무슨 소리야? 이해해봐. 디귿 받침도 있었고 시옷 받침도 있었는데 현대 국어랑 다른 점은 현대 국어에선 시옷 받침이 있으면 이거 디귿으로 발음하잖아. 이거 발음해봐. 이거 옷 뭐라고 발음해? 옷, 옷 이렇게 발음하잖아. 시옷을 우린 디귿으로 바꿔서 발음한다고. 근데 중세 국어 때는 디귿과 시옷이 둘다 있었어. 그럼 무슨 소리? 어허. 시옷 발음도 있었고 디귿 발음도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했다는 얘기. 오케이? 응. 둘다 존재했던 거야. 그런데 이게 근대 시기로 넘어오면 뭐가 사라지고 디귿이 사라지고 오히려 시옷이 살아있지. 현대 국어랑 다르지. 오케이? 아마 읏, 읏 하는 느낌의 발음으로 끝내지 않았을까 싶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현대 국어로 넘어오면 발음과 표기가 나뉘잖아. 그치? 발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뭐가 되죠? 기역, 가느다란 명박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표기 면에서는 종성, 무용, 초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다 쓰잖아, 그치? 리을 비읍 받침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나중에 비교점으로 시험에 출제될 거니까 알아만 두시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중세 국어 훈민정음 창제식의 특징을 보고 있다. 라는 것만 기억해. 팔종성법 첫 번째 특징이야. 자, 두 번째. 자, 뭐냐면 이 종성을 아니 종성 같은 것들을 적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은 이어 적기. 그러니까 이어 적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 정말 디테일하게 따지면 얘들아, 이 국어 여러분들 국어 문제 풀때 문법 시간에 제일 힘든 이유가 뭐야? 예외가 많아서잖아, 그렇지? 그렇지? 디귿으로 발음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해보니까 디귿이 아니고 막 이런 것들. 여기서 마찬가지야. 이어 적기가 또 똑같이 예외는 있어. 하지만 전제 조건이 이어 적기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 자, 이어 적기는 뭘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이어서 적는 거야. 사람이라는 말과 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 녀석을 사라미라고 받침 소리를 뒤쪽으로 이어서 연달아 붙여 발음을 하는 것이죠. 안 어렵지? 이어 적기.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한다? 연철이라고도 해. 이게 중세국어의 특징이야.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쓰자. 이건 좀 다르니까 이렇게 쓰자. 이거 말고 몇 가지 표현법이 더 있어요. 거듭 적기라는 게 있고요. 끊어 적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듭 적기는 한자식 표현으로는 반복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하지, 중철. 오케이? 그리고 끊어 적기는 분리시킨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분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고요. 거듭 적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쓰는 거야. 사람 플러스이면 이걸 어떻게 쓴다? 미음을 밑 앞에 끝에 붙여놓거나 뒤에 연결해서 그냥 이어버리거나 하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짓을 했어. 사람미 이렇게 쓰는 거야. 미음을 두번 쓰는 거야. 왜 그랬냐고 물어보시면 나도 몰라.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 걸. 그치? 자,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었고 끊어 적기는 사람 플러스 이가 하면 현대 국어에서 이거 어떻게 써? 사람 이라고 하지. 사람이라고 하지. 요거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사람 이 됐죠? 자, 이어 적기, 거듭 적기, 끊어 적기를 봤어. 일단 요건 따로 써드릴게. 봐봐. 중세 국어 때는 이셋 중에 방금 뭘 썼다? 중세 때는 이어 적기만 사용했어. 오케이? 그런데 근대 국어 시기로 넘어오면 이 녀석이 이어 적기, 거듭 적기, 끊어 적기가 혼재하는 경우가 아니라 혼재하게 돼. 이게 좀골 때리는 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중세 때는 이것만, 근대 때는 막 섞어 쓰다가 현대에선 이걸로 정착.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현대 국어에서는 뭘 쓰다? 오케이? 끊어 적기를 쓰잖아. 그렇게 하잖아. 우리 끊어 적기 하네. 이렇게 쓰셨나 방금 선생님. 그치? 사람이라고 적잖아.
자, 이렇게 해서 문서의 구성을 잘 보시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중세국어 파트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어졌기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모음 조화에 별 3개 떴던 거 기억나시지? 얘도 똑같아. 이어졌기도 별 3개 포인트야. 별 3개는 너희들이 고3 문제까지 올라갈 때 모든 문제의 바탕이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되셨죠?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표기상 특징까지 한번 쪼로로로록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을 이제 실제로 문제를 조금만 풀어봤으면 좋겠어. 지금 거의 한 시간 정도 설명을 했는데 요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근데 문제를 너희들이 지금 실제로 볼 수 없잖아. 자, 잠깐만 화면을 전환을 할게요. 화면을 전환을 하고 몇 개의 문제만 점검을 한 상태에서 이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자, 봅시다.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요. 미러링. 선생님이 와이파이를 안 켜놨었네. 미안해. 잠깐만 기다려봐. 자, 화면들 다 보이시죠? 네. 잠시만 기다려보아요. 내 파일을 옮겨놨었나? 어머, 안 써놨네. 잠깐만. 여기 있구나. 자, 참고로 이 교재가 너희들 기존에 나갔어야 되던 교재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못 받아서, 일단 상황은 그러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페이지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은 눈으로 한번 먼저 풀고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자, 1번 문제 보이시죠? 네. 자, 2번 문제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봐. 풀어보시면 돼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아마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이거 푸는데. 풀라고 했는데 하늘 보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 설마. 자, 20초. 몇 문제만 살짝 살펴보고 넘어갈게. 자, 같이 풀어봅시다. 답이 몇 번이 나오던가요? 답이 몇 번인가? 이것도 함부로 내지르기 힘들잖아, 그치? 자, 마음속으로 답 번호 확인하시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이 문제 맞은 친구들은 방금 뭐 푸신 거냐면 3학년, 15학년도 수능 문제 맞추신 거예요. 수능 문제가 이렇습니다. 할만하지 않니? 그지? 자, 살펴볼게. 한글의 제자 원리를 보기 위해서 찾아 쓰자라고 되어 있어. 살펴보면 자, 먼저 학생 1부터 학생 5까지 여러 친구들이 각각 뭐라고 말을 했고 보기에서는 제자 원리를 설명했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1번에 있는 요 친구들이 한 것이 요 중에서 뭐에 속하는 건지를 정리하는 문제야. 그치? 먼저 정리해보자. 학생 1번부터 순서대로 기억의 글자 모양이 소리를 낼 때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과 관련된다니 라고 표현을 했어. 오케이? 글자의 모양과 그 실제 모양이 일치한다. 이거 뭐 말하는 거죠? 상형의 원리 말하는 거다. 느낌이 오시죠?
오케이. 상행의 원리이므로 학생 1번은 뭘 설명한 것? 지금 뭘 설명한 것? 가를 설명한 것이지. 그치? 다른 건 얘기 나온 게 없습니다. 이거 안 되죠. 오케이. 됐고요. 2번 넘어갑시다. 학생 2번은요. 휴대전화 자판 중에 이거 뭐예요? 중성입니다. 그죠? 중성. 나타내는 세 개의 자판만으로 모든 모음자를 다 입력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하답니다. 그러면 세 개의 글자로 모든 모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아까? 합성하군, 합용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방금 배운 개념이 수능 문제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합성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중성자, 그렇지? 기본 중성자는 기본자를 합해서 만드는 라 얘기하는 거구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뜬금없이 학생 2번은 다라라고 했는데 라만 맞다. 요거 X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이건 초성이 아니니까요. 자, 학생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학생 3번은 뭐라고 했었냐면 예사, 된, 거센 소리의 관계가 A, 획추가 이거 뭐예요? 가획 이거 뭡니까? A 이거 뭐예요? 자, 이걸 이체라고 외치시면 곤란해. A의 획을 추구하는 건 획을 더하는 거니까 가획이 맞아. 그치? 그런데 AA가 된 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디귿이 있으면 디귿을 한 번 더 쓰고 니은이 있으면 니은을 한 번 더 쓰고 이런 거잖아. 뭡니까 이거? 오케이? 병서 표기 말하는 거잖아. 눈치 빨리 채, 그지? 관습적으로 표시하지 마시고 가획의 원리와 병서의 표기 원리를 설명했어. 자, 여기서 가획의 원리는 여기 나에서 설명했었고 병서의 원리는 다 초성자를 나란히 써서 병서 가획하여 나다 맞지? 3번인 거 보이죠? 됐어?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야. 참고로 마저 보자면 학생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 자음자들의 미음 모양을 공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아까 자질이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 공통자질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그리고 이런 특징을 뭐라고 부른다고? 자질 문자로서의 특징이다 라고 한다고 했었지? 기억하자. 자, 그래서 이 미음 모양이 이 공통된 소리의 특징, 이라는 발음의 느낌을 모두 포함한 상태에서 더해진다라고 설명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학생 4번은 밑에 있는 녀석들 중에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야? 가획의 원리니까 나를, 아이고야. 나를 설명한 거 확인할 수 있겠지. 됐죠? 오케이. 자, 마지막 5번 봅시다. 학생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면서, 모아쓰기, 설명은 안 했지만 너무 당연한 거라서. 기역이랑 아랑 니은을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써?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한다? 모아쓰기. 참고로 모아쓰기의 반대말은 풀어쓰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뭐야 이건? 꺼져. 자, 아무튼 풀어쓰기라고 하는 건 마치 영어처럼, 그렇지?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쌀 이렇게 쓰는 걸 영어에서는 RICE라고 쓰잖아. 그렇지? 풀어 쓰잖아. RICE를 RICE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관계도를 그려주시면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모아쓰기가 있고 또 받침 글자는 따로 안 만들었어. 이거 뭐 말하는 거니? 받침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 있던 거 쓰면 되지 않느냐? 방금 배웠잖아. 뭐라고 했었어?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개념으로 방금 설명했었지? 자,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글자 수가 많았을 거야라고 말을 했는데 첫 번째, 여기서 공통 모아쓰기를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한다. 근데 모아쓰기 여기 얘기 안 보이는데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은 건 아마도 우리가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했었지? 근데 제자 원리 여기서는 종성 부용 초성의 원리는 설명하지 않았지? 즉 쉽게 말하자면 학생 5는 요런 거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감 잡혔습니까? 그래서 5번은 아예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한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냥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한 문제만 아니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뭐 네,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우리 글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3번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잠깐만. 페이지가 안 넘어가니 얘는? 오이. 왜지? 잠깐만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오케이, 됐다. 자, 요 3번 문제를 또 잠깐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봤던 거는 수능 문제였는데 요거는 이제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지금 놀랍게도 우리는 다 고3 문제 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풀릴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위에 있는 글자가 안 읽힌다고 신경 쓰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다 놀랍게도 배운 얘기예요, 개념들이야.
아까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긴 하죠, 그죠? 근데 난이도가 높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선생님이 방금 중세국어의 특징 몇 가지를 막 동그라미 치면서 설명을 해드렸어. 답이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손을 들고 있어야 돼. 뭐 이거는 복잡하게 따질 필요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답이 보여야 합니다. 30초 드릴게요. 땡. 야, 답 나왔지? 맞지? 손 들고 있지? 1번이지? 그래요. 1번입니다. 자, 아니 왜 1번이냐? 이거 앞에 있는 거다 페이크야. 웬 끊어적기야? 이게 중세국어인데? 중세국어에서 끊어적기를 했다고 무슨 개소리임? 2호석기잖아. 방금 선생님 방금 잠깐만 이거 어디 갔어? 아까 판서 했을 때 잠깐만 판서 했을 때 이어적기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이어적기라고 했어. 끊어적기 아니라고 했었어. 끊어적 근데 현대국어의 특징이라고 했었지. 봐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라니까. 잠깐만 이제 다시 돌려놔야 되네. 잠깐만 다시. 다시 문제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짠. 자, 이제 다시 문제로 가봅니다. 네. 지금 이 문제에 선생님이 아까 힌트를 드렸던 그 페이크라는 말잘 기억해. 그러니까 이렇게 놀랍게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빨리 풀리는 것들이 있어. 근데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원칙을 이해하고 우리 이 문제 풀고 쉴게요. 알겠죠? 힘냅시다. 자, 원칙을 이해하면 돼. 봐봐. 봄에는 현대국어의 봄에에 대응한대요. 자, 이거 문제 푸는 기본 룰 같은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 앞으로 중세국어 문제를 많이 풀게 될 텐데 문법을 선택하면 많이 보게 될 거고 아마 뭐 당장 내신 대비도 있잖아요, 그렇지?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이 중세국어에 대응되는 현대국어를 오케이? 꼭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 이 글자를 보자마자 이 글자의 품사가 바로 이해되고 내용이 이해되고 하는 것들은 교수님들 레벨이지 너희들의 레벨이 아니야. 선생님들 레벨도 아닐 거야, 아마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봐봐. 봄에랑 일치한데 이런 느낌으로 가봐. 이게 이거잖아.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아까 중세국어 문제 가장 기본적인 룰이 뭐라고 했었지? 무슨 적기? 이어적기가 당연히 깔려 있다고 했었잖아. 이 녀석은 원래 뭐였을 거야? 봄 플러스 에였던 거야. 감 잡혀 무슨 말인지? 잠깐만. 이번에 화면이 나갔어. 자, 다시. 이 녀석은 봄 플러스 에야. 자, 그러면 이 녀석 이퀄 봄 플러스 에인 거잖아. 봐봐. 그럼 동그동그 제수 치우면 얘랑 얘가 같다야. 참고로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겠지. 옛날에는 부사격 조사 이런 모양이 있었구나. 참고로 이건 관역격 조사랑도 일치해. 아무튼, 그래서 요 녀석이 문제를 풀리는 건데 놀랍게도 이거는 그냥 뭐만 하면 됐던 거야? 아, 요거랑 요거랑 또 같은 거니까. 당시에는 무슨 적기를 했구나? 이어적기를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게 다잖아. 그치? 1번이 답이었어. 자, 2번부터 나머지 공부합니다. 풀와라고 하는 말 보이지? 풀과로 바뀌었어. 봐봐. 풀와. 그냥. 근데 이거 짓고도 필요 없어. 봐봐. 선택지에서는 방점이라는 얘기를 했어. 방점이 있나 봐봐. 점 보이나요? 점 없어졌죠? 오케이. 중세국어 때는 방점이 있었지만 현대국어에서는 방점이 없다. 그것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네. 현대국어에서는 방점이 아니 뭐냐? 현대국어의 풀과에 대응하니까 여기에는 방점이 있는 거 맞잖아. 3번. 이거 어떻게 읽겠니? 어떻게 읽어야 될지 감이 잡혀? 시옷 비읍 받침에 으니까 이거는 뿌라고 읽으면 되겠지? 오케이. 뿌리게. 눈물을 뿌리게. 맞잖아. 뿌리게. 자, 뿌리게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사용되었대요. 이거 뭐 말하는 겁니까? 어두자음군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네 번째, 마자마리. 이거 정말 중요해. 참고로 선생님이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물어봤어. 자, 마자마리, 현대국어의 마음을에 대응을 하는 것을 보니까 현대국어에선 사용되지 않는 반치음이나 아래아가 사용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지? 소실 문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소실.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글자. 현대 국어와의 차이점, 문제 주제의 포인트. 이렇게 이해하면 돼. 됐죠? 자, 그리하여, 마자말이나 이 녀석들을 통해서 이제 일단 소실 문자 잡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참고로 이 마자말은 이거 따로 써놔. 실제로 이 녀석은 정확하게는 마, 잠, 플러스 아리아. 그치? 이 녀석을 잘 봐. 마잠은, 중세교 때 마잠은, 현대국어에 와서 뭐로 바뀌었냐? 먼저 마 암으로 바뀌고 마 음으로 바뀌고 마 음으로 바뀌어. 자, 바뀌는 순서 보여? 이거 선생님이 잠시 후에 한번더할 거야. 한번더할 건데 보인 김에 말하려고. 반치음 현대국어 안 쓰지. 소실됐지. 아레아 아레아도 다 현대국어에 쓰지 않는 글자들이 되었어. 근데 순서가 일단 이거 이렇게 하면 돼. 10원짜리를 들고 이거 팁. 사라지는 순서도 있어. 요즘에 참고로 시험에 잘안 나와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라도 10원짜리를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사 먹었더니 씨만 남은 거야. 이 순서대로 축축축축 사라져.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반치음이 두 번째로 사라진 녀석이라서 먼저 사라진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때 아래아는 두 단계에 걸쳐서 사라지는데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 으로 바뀐 거 보이죠? 두 번째 단계에서 아로 바뀐 거 보이죠? 오케이. 둘째 음절 이하에서 으로 바뀌고 첫 번째 음절에서 아로 바뀌는 이런 식의 단계를 분명히 겪는다라는 것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이거 잠시 후에 따로 필기해 드릴 테니까 그냥 지금 본 김에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이었네요. 마지막까지 왔네요. 달알 봅시다. 달알이 달을에 대응해 모험조화가 지켜졌대. 모험조화의 지킴 요청 지우자. 저리가. 자,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 모음 조화가 뭐였죠?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각각 뭉치는 현상을 모음 조화라고 불러. 달을 보면 달 플러스 아리아. 선생님 바로 가도 되지? 이 정도는? 이렇게 리을이 앞으로 붙었겠지? 우리 이 녀석이야. 그럼 봐봐. 아레아도 양성이고, 아레아도 양성이고, 둘다 양성이니까 모음 조화가 지켜진 거야. 근데 현대국어는 어때? 달 플러스 을이지. 자, 짝대기 오른쪽에 있는 거 뭐라고 했어? 양성. 은은 그냥 음성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이거는 모음조가 파괴된 거잖아. 두 개의 차이점을 이해하라고 말하고 만들어낸 문제인 거지. 되셨을까? 자, 선생님이 지금 막 글씨로 막 날려서 쭉쭉 쓰느라고 일단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내용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화면 공부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자, 고생했어요. 거의 1시간 동안 쭉 듣느라고. 힘들죠? 뒤쪽에 문제가 더 있는데, 요 나머지 문제들은 이따가 이제 두 번째 이론 파트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시간 허락하는 데까지 한 문제라도 더 많이 풀어보는 식으로 갑시다. 자, 일단 여기서 잠깐만 끊어갈게요. 가서 기지개 한번 켜고 오시고, 물한 모금 시원하게 마시고 오시고요. 대신 방을 나가거나 그러진 말아줘. 아까 어제부터 수업해 보니까, 방을 나가거나 사라져버리면, 이게 뭐 튕기고 다시 들어오고 복잡하더라고요. 자, 그냥, 음소거 정도 손만 해놓고, 선생님도, 음소거랑 화면 정리만 해놓고, 이따 보자, 보자, 보자. 쉴까? 몇 시야? 3시 14분. 3시 20분은 좀 너무했지, 얘들아. 25분에 수업 시작할게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수업 한번 이어가 봅시다. 잠깐 쉴게요.
자, 목소리도 잘 들리시죠? 네. 자, 생존 신고 한번 합시다. 생존 신고. 자기가 살아 있다면 아무렇게나 글자를 좀 써서 뭐 숫자를 쓰든 문자를 쓰든 존재하고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 아직 4명이 답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세 분. 아, 또 추적해야 돼, 이거? 누가 안한 거야? 예주. 준식이 맞고, 두 명. 아, 또 추적 들어가게 만드네, 진짜. 누가 없는지 봅시다. 순서대로 위에서 리스트들어 할게. 아이패드님. 태경이라고 했었나, 아까? 아, 있고. 해주. 해주 있고. 승욱이. 있고. 준식이. 이거. 담이. 이거. 민서. 방금 왔고, 지호, 대답 빨리빨리 해. 지호, 있고, 효선이도, 효선이도 안 보이네. 효선 씨, 연수 네? 있고, 보고 있는지, 들리면 생존신고 좀 해달라니까. 다희 있고, 장호, 있고, 정준이 있고. 네, 일단 다 왔네요. 이따가 생존 신고 한번더 하게 될 거야. 자,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선생님, 지금 너희들이 다뭐 카메라를 켜주면 좋겠는데 다들 부끄러운지 안 켜.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아, 마스크도 벗고. 아, 귀찮아. 아, 썩으려면 마스크 언제쯤 타고 쓸까 모르겠다. 자, 뭐 아무튼 뒤쪽에 문제가 더 있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마무리 지어놓고요. 두 번째 이제 문법적 특징 파트로 넘어갈 텐데 이 부분이 또 압도적으로 좀 지루할 거야. 지루한데 뭐 이겨내야지 뭐. 대신에 선생님이 진짜 필요한 포인트만 쏙쏙 뽑아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문제 몇 가지 풀고 나면 이 챕터가 끝날 텐데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볼 생각이야. 국민정음 분석은 모든 학교가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미리 해드리는 것도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 이제 시간 관계상 뭐 문제를 보고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겠고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정리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국어사의 문법적 특징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새로 판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문법적 특징. 지금까지 본건 뭔가요? 제자의 원리입니다. 크게 두 가지 챕터라고 생각하면 돼. 기본적으로 글자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고, 이 만들었던 글자들을 실제로 운용할 때그 현대국어의 문법 차이점,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할 텐데, 자, 챕터 잘 따라오세요. 먼저, 1번. 체언, 아이고, 이렇게 풀어지니 자꾸. 아따, 진짜. 잠시만 기다려봐. 자, 체언의 형태 변화. 잘 기억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법적 특징 챕터는 기본적으로 배경에 깔리는 건 현대국어와의 차이를
포인트로 삼는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물론 그 자체의 특징도 중요해. 당연히 중요한 건 맞는데 문제화되는 것들은 요거 요소고 지금 배우는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될 거야. 우리 앞에서 제자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공부했잖아. 공부하고 나서 문제 두 개 정도만 살짝 풀어봤는데 심지어 고3 수능 문제와 고3 학력평가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고3 모의고사요. 풀리잖아. 그지? 역시 마찬가지야. 이 녀석들만 잘 기억해놓으면 고3의 문제까지는 자 프리패스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체언의 형태 변화라는 말을 썼네요. 얘들아, 현대국어에서 체언의 형태를 변화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 이런 소리잖아. 칠판이란 말이 있어. 이 칠판이란 단어는 체언이야. 그치? 명사니까. 이 칠판의 상황에 따라 칠팔, 칠핀 이런 식으로 글자를 바꿔서 표현하니? 그런 경우는 없어. 현대국어의 체언은 변화하지 않아. 근데 현대국어의 용어는 변화를 하죠. 이거 용언, 즉 동사잖아. 그치? 동사는 어떻게 변신시켜? 가다, 가고, 가네, 가지마. 이렇게 다양하게 변신을 시키잖아. 이렇게 변신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활용이라고 부르지. 활용하는 것처럼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 이건 참고로 중세국어도 동일해. 중세국어도 용언의 활용은 당연히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걸 안 건드리고 거꾸로 이걸 건드리는 거야. 중세국어엔 체언의 형태 변화가 있었어. 자, A. 바로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말이 있어. 파란 펜 나온 거 보이시죠? 중요하죠? 히읗 종성 체언이야. 히읗이 종성에 덧붙는 체언이라는 말이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세국어 때는 몸 히읗 그다음에 암 히읗 위 히읗 물 히읗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선생님이 그 체언 옆에 히읗을 붙여놨지. 실제로 이렇게 글자들이 히읗을 품은 채로 존재하고 있었어. 몸 여기서 암은 암컷 수컷 할 때 그 암이야. 그 다음에 몸, 물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근데 이 녀석들이 뒤쪽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게 되면 몸 플러스 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몸 히라고 표현하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몸도라고 했으면 몸이라는 말과 도라는 말이 나오면 히읗이 존재할 수 있는 틈이 없지. 오케이? 뒤쪽이 몸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몸도가 되는 거야. 함자 피시나요? 오케이? 히읗이 숨어있다가 자기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만 존재하면 뿅 하고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럼 참고로 응용해봐. 해봐. 몸 플러스 과에서는 답이 어떻게 나올까? 몸과였을까? 아닐걸? 몸에 히읗이 숨어있는데 이 히읗은 뭐랑 합쳐질 수 있어? 기억이랑 합쳐질 수 있지. 그치? 그럼 이 녀석은 최종적으로 몸, 콰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이게 기본적인 룰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이 히읗 종성 체언은 현대국어에도 뭘 남겼나? 흔적을 남겨놓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글자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봐봐. 암 플러스 것이야. 이거 암것이라고 하니?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암컷. 그치? 또 암 플러스 암 썼으니까 써먹자. 닭 암닭이라고 하니? 아니잖아. 암탉이라고 하잖아. 감자 피시나요? 오케이. 그럼 도대체 여기서 이 키읗과 티읗은 왜 튀어나온 거냐면 암에 키읗이 원래 존재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감자 피야? 자, 여기까지가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녀석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억 덧붙임 체언 녀석도 있었어. 기억이 덧붙는다는 소리 아니겠니? 그럼 그 기억은 어떻게 덧붙었냐면 이런 식이야.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이 나모 같은 단어인데요. 나모. 현대국어에서는 이게 나무야. 근데 왜 중세국어에서는 거꾸로 나모였을까를 이해를 혹시 답을 할 수 있겠니? 현대국어는 나무로 변한 거예요. 거꾸로. 원래는 나모였어. 근데 왜 나무로 바뀌었을까? 중세국어 때는 이거 양성이잖아. 얘들아. 그치? 모의 오발음도 양성이잖아. 오른쪽이랑 위라고 아까 얘기했었지? 양성양성의 모음 조화를 지켰기 때문에 나무였던 거야. 근데 그 모음 조화가 뭐가 된 거야? 파괴되면서 현대국어의 나무가 된 거지. 감자 피죠? 참고로 여기는 상관없지만 사슴 있지? 이렇게 표현했어. 사삼. 오케이? 이 녀석이 사슴이 돼. 현대국어에서. 모음 조화가 파괴된 인물이야. 자, 아무튼 이런 기억 덧붙인 체언이 있었는데요. 자, 이 녀석이 나무가 그냥 나무라는 형태로 쓰일 때는 뭐 이런 식이야. 뭐 예를 들어
나모도 아니 잠깐만 이거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는 아니긴 한데 특정한 조건이라고 생각해보자. 봐봐. 나모 나모가 아니지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쓰니. 나모 플러스 E가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답부터 쓸게. 남 플러스 기가 돼. 아, 남기가 돼. 뭐냐면 나모가 또 다른 형태인 남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돌이야. 오케이?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튀어나왔어? 기억이 붙어있는 거 보이지? 물론 미음이 앞으로 붙는 것 같지는 어떻게든 인정해드릴 수는 있어. 근데 기억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잖아. 또 다른 형태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무에다 기억이 붙은 형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 용비어천가를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비어천가의 시작번 2장의 시작 구절이 이렇게 되죠. 불이 깊은 남간이라고 돼 있잖아. 남간 나무는이란 뜻이야. 거기서 기억도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나무 플러스 만이면 이 녀석이 기억에 존재할 틈이 또 없는 거거든. 그러면 이때는 나무만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단어인데 상황에 따라서 발음을 좀 달리했다라는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 덧붙임 체현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개념, 단어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외에다가 특히 요 둘 중에 하나만 선생님이 꼽으라고 한다면 무조건 희극청성 체현을 외칠 것 같아. 이게 제일 중요하고 기억 덧붙임 체현은 좀 특정 케이스에서 몇 가지 단어에서 등장했던 케이스이라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체언의 형태 변화였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볼게. 두 번째는 이제 조사를 볼 건데 뭐랬어? 현대국어와의 차이점을 규명해야 된다고 했었지. 얘들아, 현대국어의 조사는 총 몇 종류가 있니? 현대국어의 조사는? 스스로 답해보시고.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단어 없어요. 자, 조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배우려면 당연히 현대국어가 돼야 돼. 격조사는 일정한 자격을 부여해주는 주격, 서술격, 목적격 이런 것들을 말하고 접속조사는 앞과 뒤를 이어주는 거. 나무와 풀, 그렇지? 빵과 음료수 이렇게 이어주는 거고 보조사는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지. 나도 갈래, 나만 갈래, 나조차 가네 이런 식의 표현들 있을 수 있어.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이 중에서 이 격조사예요. 중세국어의 격조사의 쓰임을 현대국어랑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요것이 참고로 너희들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 혹은 이런 데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녀석. 이 녀석이 탑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다 봐야 돼. 다 보는데. 자, 격조사가 우리말의 격조사는 총 몇 종류가 있니? 또? 일곱 종류가 있어. 그럼 왜 일곱 개겠니? 생각해봐. 자, 격조사의 정의는 앞말에 일정한 자격을 부여해줘서 격조사야. 그럼 자격이라고 하는 건 봐봐. 칠판. 자꾸 칠판이라고 써먹네. 자, 칠판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 칠판을 주어의 자격으로 만들면 주격 조사고 서술어의 자격으로 만들면 서술격 조사고 목적으로 만들어주면 목적격 조사가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의 표현을 일정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건 이런 소리야. 그래서 자격을 부여하는데 우리 현대국어에 7개의 격조사가 있는 것처럼 중세국어에도 당연히 7개의 조사가 있었어. 물론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세국어는 틀이 달라. 틀이 다른데 현대국어와의 비교점으로만 이해를 하자. 그래서 순서대로 우리 1번 중요한 건 파란 펜으로 쓸 거고요. 좀 덜 중요한 건 다른 색으로 쓸게요. 1번 중요하지. 주격조사.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해. 아, 주격주는 누구야? 주격조사. 아, 주격만 쓸게. 주격조사. 봅시다. 자, 주격조사는요. 일단 답부터 말해주자. 이입니다. 끝! 너무 좀 허무하지, 그지?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도 이예요. 근데 이 이가 뭘 지녀? 이 형태를 지녀. 여기서 말하는 이 형태라고 하는 건 이는 다를 이자. 아까 이체자 기억나지? 다른 형태를 지닌다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다음 세 가지 쓰임이 가능했었어. 이거는 조금 밑에 쓸까? 아니, 여기다 쓸게. 자. 이를 쓰거나 짝대기 이를 쓰거나 이건 참고로 제로격이라고 하는데 영격이라도 해. 영, 제로 표기를 하지 않아도 그게 있다고 치는 경우가 있었어.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이야. 이 녀석은 앞말의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렇게 이를 써. 예문을 보자면 뭐 무슨 예문일까? 사람
플러스 주격조사를 집어넣어봐. 일을 하면. 그리고 이거 무슨 적기를 해야 돼? 이어적기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그럼 이 녀석은 사라미가 되는 거야. 감 잡혀? 이렇게 자음, 앞말에 자음으로 끝났잖아, 여기서. 그지? 자음, 미음 받침으로 끝났으니까 이를 붙여서 사람 이름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은 뭐냐면, 이를, 이 계열을 제외한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요 이를 써. 화면이 나갔네요. 자, 화면 좀 틀어지는 거 보고 갑시다. 네. 되셨죠? 네. 이 계열을 제외하는 모음. 이게 뭔 소리냐면, 다른 모음에서 공자님 알죠? 공자? 공자는 중세국어 때 이렇게 썼어요. 공자에다가 주격조사를 집어넣고 싶으면 이걸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공자이라고 하지 않고요. 짝대기만 써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어 적는 거야. 이것도 이어질 수 있어. 당연히 공, 합용 제외가 되는 거잖아. 이 두 개의 차이점 보이나요? 이 녀석은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녀석은 자음으로 끝나서 이었지만 얘는 모음으로 끝나서 짝대기 이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마지막 연격은 뭐야? 이 계열 모음으로 끝났을 때. 그러니까 그 마지막 모음이 하필이면 이인 거야. 그럼 이가 연달아 두 번 나오기 어려운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럴 때는 쓰지 않는 거지. 뭐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불휘 가장 대표적이야. 불휘. 이거 무슨 뜻일까요?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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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빨리 말하면 뿌리가 되지. 뿌리라는 말이야. 뿌리라는 말에다가 아무것도 안 써도 우리는 이걸 불휘라고 써놓고는 뭐라고 읽어? 뿌리가 라고 읽는 거야. 그래서 우리 또 용변천과 튀어나오는 거야. 뿌리 깊은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런 식이 튀어나오는 거지. 되셨죠? 자, 이거 완전 선생님 중요하다고 써. 중요도 넘버로 시작하면 얘가 1번이야 무조건. 1번 주격조사. 됐어? 참고로 현대국어의 주격조사는 뭐가 있냐? 현대국어의 주격조사는 여기서 은느니가 해라 또. 은느는 보조사예요. 이랑 가잖아. 현대국어의 주격조사는 이랑 가야. 그럼 이는 언제 써?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 자음으로 끝날 때잖아. 그치? 받침이 있을 때는 책상이, 그치? 연필이라고 쓰잖아. 가는 언제 쓰는 거야? 받침이 없을 때 쓰지. 의자가, 종이가. 됐어? 현대국어랑 쓰임이 다르지. 우리 현대국어는 앞말의 받침의 여부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라면, 이쪽은 앞말의 받침 유부는 맞는데 이 계열까지 포함해서 기억하셔야 된다. 되셨지? 요게 주격조사입니다. 자, 두 번째 서술격 조사도 있어. 오케이? 서술격 조사는 근데 놀랍게도 똑같고요. 활용 양상조차 똑같다. 똑같아. 똑같이 쓰면 돼. 오케이? 설명 끝. 근데 물론 요 녀석의 세부적인 특이한 뭐랄까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 특이한 활용이 있기는 해. 우리 이단은 서술격 조사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활용한다는 게 특징이었잖아. 특이한 활용이 있기는 있어.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다로 쓰이는 경우에는 참고로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서 X이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 원래는 X이다로 표현해야 돼. 근데 이게 실제로는 X이라로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변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그냥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 라는 정도만 해결해도 아마 너희들의 문제들은 수월하게 다 풀릴 거야. 알겠지? 이다는 특이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거의 100% 확률로 보기를 줄 거야. 그 보기에 적용만 잘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디귿이면 리을로 바뀐다. 라는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알겠지?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잡아놔. 자, 3번 넘어가 볼게. 보격조사라고 돼 있지. 보어. 그치? 보어가 뭐야? 보어의 정의가 뭐야?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녀석. 그래서 보충해주는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격조사이기 때문에 보격조사라고 말하고. 됐지? 보어. 나는 바보가 아니다. 그때 바보가. 자, 보격조사는 뭐가 있을까? 이가 있어요. 뭐예요? 똑같죠. 됐죠? 그래서 이건 빨간색으로 안 쓸걸. 그냥 앞에 말 취소할게. 선생님 무심코 파란색으로 썼어요. 이거 잘 안 나와. 그래서 똑같잖아. 보격조사만 잘 판단하면 돼. 자, 여기까지가 3개까지 벌써 봤어요. 자, 4번 넘어가 볼게요.
무슨 격조사가 있죠? 우리 문장의 성분을 따져봐. 문장 성분의 필수 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렇지? 그리고 부속 성분은 관형어, 부사어, 독립 성분은 독립어가 있잖아. 그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야.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어 빠졌네? 목적 격조사 봅시다. 그렇죠? 자, 현대국어의 목적 격조사는 뭐가 있니? 을이나 를이 있지? 오케이? 을을 어떻게 써? 앞말에 받침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따지지.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을, 받침이 없으면 를, 책상 을, 의자 를 됐지? 아주 쉬워. 그런데 중세 국어의 목적 조사도 목적격 조사도 거의 동일하게 을, 아니다. 이걸 좀 열거를 할게. 알, 을, 랄, 를, 가로 열고 리을. 여기까지 쓸 수 있어. 요 정도가 있어. 요렇게 기억하자.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실제로 사용될 때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잘 봐. 먼저 기본적인 룰은 뭐냐면 앞말에 받침에 체언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그렇지? 체언의 끝이 자음으로 끝나면 무슨 버전? 현대국어랑 똑같이 이응 버전을 사용하는 거야. 근데 체언의 끝이 모음으로 끝나면 리을 버전, 리을로 시작하는 녀석을 사용하는 이응으로 시작하거나 리을로 시작하거나. 감 잡히지? 따라오지? 현대구랑 똑같지? 됐어? 자, 그리고 이 앞에 오는 말이 또 다시 양성 모음이면 아래아래 사용하고 음성 모음이면 을을 사용하는 거야?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요거 두 개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지? 모음, 조화이가 또 튀어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앞말에 자음이 왔다. 근데 그게 양성이었다. 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가람. 중세국어는 강이 되잖아. 그치? 강 플러스 알 해서 가라말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 이어적기를 하면. 따라하십니까? 음성이냐면 음성 모음이 뭐가 있을까? 음성 모음. 오케이. 술이면 플러스 을. 그래서 술을. 이런 식으로 표기했다는 얘기야. 그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성이면 똑같이 아래아래 사용하고 음성이면 을을 사용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이렇게 판서가 길어지는데 룰은 개뿔도 아니야. 그치? 현대국어랑 똑같은데 모음 조화만 맞추면 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럼 양성인 경우라면 그치? 뭐가 있을까 또? 오케이. 조회. 종이란 뜻이에요. 종이 플러스 랄. 조해랄.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음성 모음이 어떻게 될까? 음성 모음인 케이스 뭐가 있을까? 오케이. 거울우. 먼저 딱 보이죠? 거울이죠? 거울우 플러스 를. 그럼 이걸 쓰면, 이었으면 거울을. 현대국어에 뭐가 되는 거야? 거울을. 이란 말이 되는 거지. 됐나요? 쉽죠? 주격조사 이 형태 관계 잘 보시고요. 목적격조사는 모음조화랑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도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선생님이 아까 가로 열고 리을을 써놓긴 했는데 그냥 리을 받침만 쓰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어. 까칠. 까칠하다 그 까칠이 아닐 거야. 그치? 이 리을이 뭐라며? 목적격조사라며? 까칠을이야. 근데 그냥 이렇게 이를 쓸 때 가끔 리을 받침을 통째로 쓰는 경우도 존재했었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먼저 판단 마무리 지었고요. 됐죠? 자, 체언의 형태 변화, 그 다음에 조사에서 필수 성분 관련된 격조사들을 정리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부속 성분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근데 한번 지워야 될 것 같아, 그지? 한번 지우고 갈 테니까. 네. 사진을 찍으면 된다는 사실 나를 깜빡하고 있었어. 자, 지우고요. 아니면 열심히 따라서 필기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손이 지금 되게 바쁠 거야, 그지? 같이 필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자, 그래서
먼저 격조사와 관련돼서 필수 성분들에 관련된 녀석들을 봤고, 이번에는 부속 성분으로 볼게요. 부속 성분이니까 당연히 무슨 격조사, 무슨 격조사, 관역 격조사랑 부사 격조사가 있겠지? 자, 번호가 어떻게 1, 2, 3, 4, 5번. 관역 격조사. 현대 국어에서 관역 격조사는 뭡니까? 의죠? 나의 집. 오케이? 뒤에는 체언을 수식해 주는 거니까 체언을 수식해 주는 격조사를 우리는 관형 격조사라고 불러. 자, 관형 격조사는 일단 이 녀석은 아까 주격조사가 선생님이 넘버 원이라고 했었지? 선생님이 봤을 땐 얘가 넘버 투야. 넘버 투 맞아. 시험에 잘 나오는 넘버 투. 관형 격조사. 이 녀석은 앞에서 봤던 다른 녀석들이랑 조금 다른 요소가 하나 숨어 있어. 뭔지는 일단 보고 설명할게. 일단은 관형 격조사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에나, 의, 그리고 시옷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참고로 이 에는 언제 쓰는 거냐면, 앞에 오는 체언이 유정, 아, 잠깐만. 그렇지. 유정 명사일 때 쓰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럼 유정 명사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겠지. 유정이라고 하는 건 정은 생명체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와 의식 세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 생명체. 소나 닭도 그럼 유정 명사겠죠?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유정명사, 체험이 오면 의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시옷은 그러면 뭐가 되겠니? 체언은 체언인데 무정명사. 무정명사는 그럼 무슨 뜻이겠어? not 생명체가 되는 거겠지. 그렇지? 뭐 바위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집 이런 것들, 수레 이런 것들이 무정명사가 될 거야. 됐어? 그런데 또 기억해. 그런데 이 시옷은 또 언제 썼냐면 또 언제 썼냐면 존귀한 대상일 때는 또 거꾸로 씌워 썼어. 그러니까 이건 존귀해서 너무 귀해서 엄청 귀해서 우리가 대충 옆에서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 아주 그냥 물어봐야 되는. 우리가 함부로 얼굴도 쳐다보면 안 되는 사람들. 부처님이나 임금 같은 말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문을 바로 써드릴게. 부첫 이렇게 나타나. 그럼 이거 현대어로 하면 부처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또 혹은 뭐 왕시옷.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죠? 왕의 이란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 일단 시옷을 먼저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쓴다고 했었잖아. 그지? 체언이 유정명사이면 의를 쓰고. 그럼 유정명사는 뭐가 있을까? 도적. 그치? 도적. 근데 도적은 참고로, 잠깐만. 이 도가 다적이 되잖아. 다적이 만들지. 도적이지. 도둑이잖아, 도둑. 그치? 아, 자꾸 왜 이래 나? 도작. 도작. 이게 모음 조화를 맞추려고 했으니까 중세국어는 도작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건 현대국어에서는 도적이 되죠. 봐봐. 현대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엄청 많이 파괴됐지? 참고로 그런 모든 일들은 언제 일어난 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근대국어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뭐 어쨌든 간에 도적이라는 말에다가 관역격조사를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도적은 선생님 유정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버전이 나와야 돼요. 됐지?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근데 이 녀석이 도적은 얘는 무슨 모음? 양성 모음. 얘도 양성 모음이니까 요 녀석도 당연히 양성 모음 버전인 L을 선택하면 되는 거겠지. 그렇지?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이가 들어갔는데요? 아래 보세요. 양성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을 이어 적으면 도자개가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도적의라고 읽어낼 수 있냐는 거야. 이해됐죠? 자, 무정명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생명체가 아닌 것이니까 뭐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수레 같은 거 생각해보자. 수레라는 말에다가 현대어로 똑같이 시옷을 붙여서 수렛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이걸 현대 어역하면 수레의라고 번역이 돼야 돼. 그렇죠? 간접했어? 자, 일단 여기까지 멈추는데 그럼 선생님, 에나 의가 등장하면 이제 관형조사로 외우면 되나요? 맞는데, 맞는데 정말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를 너무 수학 공식처럼 암기하면 안 돼요. 물론 수학 공식도 암기를 해서 내가 이 암기한 공식을 어디에 써먹을까를 고민을 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암기를 하는데 그냥 N은 관형격 이렇게 외웠다가는 나중에 큰코 다칠 거야. 정말 문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과거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N은 무조건 관형격으로만 쓰이느냐? 아니야. 부사격인 애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사격 애도 있어. 그래서 아까 봤던 예문이잖아. 그치? 이거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었니? 물 애라고 했었잖아. 그럼 이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애에 연결되지.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르는 거야? 선생님 부사격이요. 네, 맞아요. 감 잡혔어? 오케이.
원칙을 이해해. 현대국어와의 차이점을 항상 비교하라고 했었잖아. 현대국어에서 애가 조세국어에 의애랑 일치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된 경우라면 이건 부사격이 맞지. 근데 이 만약에 이렇게 놓고 물의 아래를 보라라고 했으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때는 이건 관용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룰을 적용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무턱대고 달달달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관용격 봤고요. 자, 부사격 조사 넘어가 봅시다. 근데 이 부사격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현대국어의 거의 75%가량의 격조사가 부사격이에요. 에, 에서, 에게, 으로 이런 식의 다양한 말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걸 모두 다 뽑아내자면 사전을 통째로 다 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대신에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하나의 패턴 하나 정도만 기억해. 이 정도는 남겨두면 편해. 이런 것만 기억해. 처속격을 의미주는, 그러니까 뭐뭐에, 현대국어에서 뭐뭐에 해당하는. 나 학교에 갈 거야, 그때 에. 중세국어는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보여드리자면, 이 녀석은 에이거나 이거 예로 썼어. 왜 세 개인지 알겠어? 실은 얘들은 다 하나야. 하나인데 세 개로 찢은 거야. 왜? 뭘 지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니까. 뭐 기본 전제야 그냥. 앞말이 양성형이라면 아 플러스 이인 애를 선택하는 거겠지. 앞말이 음성이라면 녀석은 어 플러스 이인 애를 선택하는 거겠지. 그럼 얘는 못 가. 얘는 못 가. 참고로 중세국어 아까 주격이랑 비슷해. 주격에서 아까 요게 있었지. 기억나? 비슷해. 얘는 이모. 뿌리예라고 하면 불휘예라고 표현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렇게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부사격은 다 뒤지자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이제 물론 고3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뭐까지 봐야 되냐면, 부사격 조사인 에에다가 보조사인 서가 붙어서 애셔가 만들어지고, 이 애셔가 현대국어의 애서라는 말이 출발점을 나타내는, 나 학교에서 이제 출발해요. 오케이?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로 바뀐다는 것 정도까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보조사나 다른 것들도 배워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자, 아무튼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문제는 다 풀릴 것이다. 됐죠? 자, 지금 필수성분, 부속성분 했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죠? 천일 총 7개라며. 7개째 왔어요. 고생하셨어요. 혹격조사 있어요. 혹격조사는 호가 무슨 뜻입니까? 부르르 호자죠. 독립어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독립격조사. 뭔 소리야? 혹격조사예요. 현대국어에도 혹격조사가 있잖아. 현대국어의 혹격조사는 뭐가 있죠? 뭐뭐 아, 야. 어떻게 써? 형준, 아, 철호, 야. 됐어? 앞말의 받침 여부를 가지고, 야, 이거 우린 네이티브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말해. 이거 뭘, 원리까지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근데 중세국어의 다른 점은 요거야. 중세국어도 똑같이 아나, 야를 사용해서 똑같이 쉬워. 근데 요거 하나만 차이점. 하라고 하는 혹격조사가 있었어. 그럼 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높임의 대상을, 호가 무슨 뜻이냐, 부를 호자예요. 호명하다, 호칭하다, 오케이? 부를 때 사용하는 게 하였어요. 그 대표적인 예문으로 옛날에는 임금을 님금 이라고 썼다면 플러스 하가 되면 이거 현대어 역할 뭐가 되는 거야? 임금이시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임금님이시여, 임금아 알아서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글자가 나온다는 거다. 되셨나요? 네. 오케이. 관용 격조사와 부사 격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총 7개의 격조사를 살펴봤어요. 자, 일단 한번 지우고 갈게요. 그래서 7개 조사를 봤는데, 격조사 이제 흔적을 남겨놓기 위해서 제목만 써놓고요. 2번. 격조사. 7종. 봤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합시다. 이렇게 해서 격조사까지 다 봤고요. 자, 체언 봤고요. 조사 파트 봤습니다. 그럼 이제 용언 봐야지, 그지? 근데 용언이 쉽지는 않을 거야.
용언까지는 하고 또 쉬는 시간 잠깐만 잡아드릴게요. 자, 봅시다. 3번 용언. 용언이 뭐지? 용언, 활용할 수 있는, 그치? 성분들을 말합니다. 동사나 형용사를 말하는 건데 이 용언의 활용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참고로 교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불규칙 용언 이런 것도 있는데 선생님이 딱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짚어드릴 거야. 다 했다가는 니들 머리 폭발할지도 몰라. 오늘 배운 것 때문에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드린다고 했었지 아까. 두 가지만 기억하자. 첫 번째, 이건 너무 중요해서. 근데 이거 제목만으로도 압박감을 느낄 것 같은데 명사형 전성 어미와 명사 파생 접사라는 녀석의 차이를 또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요소가 너무 어려워, 너무까지는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한번 이해만 하고 나면 쉬운 문제야. 근데 이게 좀 제법 난이도가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보통 여러분들 내신에서는 킬링 파트용으로 많이 사용이 돼. 오케이? 내가 최상위가 되고 싶다. 이게 풀려야 돼. 알지? 자, 일단은 기본적인 룰을 좀 쉬운 버전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봐봐. 춤을 춤 꿈을 꿈 이런 식의 말들 있지? 잘 생각해 보자. 자, 대답 잘해 봐. 춤을 춤이란 말이 있어? 문장이 완성됐지. 그렇지? 그가 춤을 춤. 오케이. 자, 대답해 봐. 이 녀석의 품사가 뭐예요? 품사. 을이 붙었잖아. 격조사가 붙어 있으면 앞쪽은 체언이란 소리지. 이거 품사가 뭐예요? 명사입니다. 잡혔어? 이 녀석의 품사는 뭔지 생각해 볼래? 춤을 춤. 추었어. 뭐야? 동사지. 맞지? 춤을 춤. 명사와 동사 관계야. 그런데, 이 녀석은 추다 플러스 미음이지. 맞지? 이 녀석도 추다 플러스 미음이야. 똑같지? 그런데 추다는 원래는 동사거든? 원래 동사라니까?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미음이 다른 건 다른 거라는 결론이 나오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두 개가 똑같은 합성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추다 플러스 미음인데 앞에 건 명사가 됐고 뒤에 거는 동사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그럼 이건 뭐의 차이느냐? 바로 어미와 접사의 차이라는 거야. 자, 이 녀석은 접사예요. 이 녀석은 어미입니다. 접사의 기능 중에 뭐가 있거든요? 문장된 단어의 품사를 변경할 수 있거든요. 품사를 바뀌는 거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무슨 접사? 지배접사라고 해. 품사를 바꿔버릴 수 있어. 접사는 충분히 가능해. 오케이? 잘 생각해봐. 접사라고 하는 게 정의가 뭐지? 앞말에 달라붙어서 원래는 앞말에 달라붙어서 의미를 한정해주는 거야. 늦더위, 늦은 더위, 그치? 뭐 그다음에 첫사랑의 첫이라든가 또 뭐 있을까? 개살구의 개 이런 말들 의미를 더해주지. 예를 들어 핵과일이라는 단어가 있어. 핵과일은 올해 생성된 과일. 과일이란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일 프루츠를 다 포함해서 과일이라고 부를 수 있지. 근데 핵과일이 되면 올해에 생산된 과일만 말하게 돼. 의미를 한정시켜주잖아. 그래서 이런 때에 한 접사를 보고 우린 뭐라고 하냐면 한정접사라고 해. 따라하고 있는 거 말될까? 한정접사야. 근데 이 녀석은 지배접사라고 해서 품사를 바꿀 수 있는 녀석이 돼. 참고로 이런 식으로 이 미음만 품사를 바꿀 수 있는 접사가 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숨어있는 사실들. 봐봐. 답해봐. 우와 밝다. 품사 뭐예요? 오 밝은데? 밝다. 밝은 상태를 말해주는 거잖아. 형용사지. 근데 그는 불을 밝히며 방으로 들어왔다. 밝히다가 있어요. 밝게 만드는 건 상태가 아니라 동작이지. 잠깐만. 이거 형용사로서 미쳤나봐? 아 맞아. 형용사 맞지? 동작이지. 동사잖아. 품사가 바뀌었잖아.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야? 히라고 하는 파생 접사가 품사를 바꿔주는 지배접사의 역할을 했다는 말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말이 좀 빨랐네 방금. 파생 접사가 어떤 단어의 어근에 달라붙어서 그 대상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경우를 보고 우리는 지배접사라고 한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봤던 요 미음은 명사를 만들어주는 파생 접사이기 때문에 명사 파생 접사라고 부르는 거야. 이 녀석은 접사였어. 자, 단순화 시켜볼까? 품사를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는 문장에 어떤 특정한 장치가 있다면, 그게 바로 뭐다? 파생 접사야. 됐지?
근데 요 뒤에 있는 거 봐봐. 뒤에 있는 녀석은 엄이라고 답을 드렸지. 전성엄이야. 전성이 뭐냐면 성질을 변화시켜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질의 변화라고 하는 건 잠깐 그 기능인 척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마지막에 마치 명사인 것처럼 종결시켜주는 것처럼 표현해주기 위해서 명사처럼 잠깐 기능을 바꿔줬다고 해서 명사형 전성엄이라고 부르는 거지. 뭐라고 한다? 전성엄이. 됐죠? 참고로 명사형 전성어미는 음만 있는 건 아니야? 기도 있지? 나는 네가 빨리 집으로 가기를 소망한다. 그렇지? 명사처럼 바꿨잖아. 자, 이렇게 어미가 있어. 그럼 중요한 건 차이는 뭐라는 거야? 집의 접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고 얘는 품사를 바꿀 수 없어. 자, 갑자기 중세국어 설명하다 말고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이 얘기가 이해되려면 일단 현대국어가 돼야 돼. 이거 파악됐어? 그렇지? 참고로 앞에 있는 단어가 명사인지 뒤에 있는 단어가 뒤에 요 녀석이 명사인지 동사인지 구분하는 방법도 좀 팁으로 알려드리자면 앞에 수식하는 말을 넣어보면 답은 나와. 어떤 말이 수식해 주는지를 보면 그 녀석의 정체가 밝혀지잖아. 봐봐. 춤인데 더러운 춤을 더러운 더럽다 플러스 은인데 이게 더럽 비읍이 우구로 바뀌어서 운으로 바뀌는 거지. 그치? 더러운 니은이 붙었어. 뭐야?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잖아. 관형어가 수식해주면 관형어가 수식을 해주면 당연히 명사지. 관형어의 정의는 체언 수식하는 거니까. 더러운 춤을 어떻게 추었다? 더럽게 추었다라고 하면 더럽게잖아. 개가 붙었어. 개. 오케이? 부사 아니야? 오케이? 부사잖아. 부사의 정의가 뭔데? 문장에 용언을 수식해주는 아이들을 말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말을 집어넣어서 수식할 수 있는지 판단하면 이 녀석의 품사도 밝혀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잡았으면 좋겠고. 자, 무려 여기까지가 이 녀석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야. 됐지? 됐지? 자, 참고로 이 녀석을 따로 오른쪽에 다시 써드릴게요. 명사형 전성어미 대 명사 파생 접사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명사 파생 접사를 일단은 중세국어로 먼저 설명해 볼게. 중세를 빨간색으로 쓰자. 중세국어의 명사형 전성 어미는 오케이? 빨간색으로 쓰자. 옴 혹은 움이야. 근데 명사 파생 접사는 뭐뭐 으 미음이야. 뭐야? 뭐야? 다름. 다르다고. 달라. 근데 현대국어는 어떻다고 했어, 방금? 현대국어는 모양이 똑같아서 문제 아니었어? 이두 개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같은. 그리고 이 차이점 때문에, 이 차이점 때문에 이 녀석은 문제화가 되는 거지. 감 잡혀?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열다 있어, 열다. 오픈. 혹은 이거는 뭔가 열린 상태. 그렇지? 문장이 열린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녀석이, 자, 봐봐. 여기다 열다를 쓸게. 열다라는 단어가 중세국어 기준으로 명사형 전성어미. 전성어미는 뭐라고 했었지? 진짜로, 뭐랄까. 명사를 바꿔주는 건 아니고, 명사처럼 쓰일 수 있게, 뭐뭐 함! 이런 식의 의미로 바꿔주는 거라고 했었지? 그러면 중세국어에서는 열다 플러스. 자, 열은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이지. 옴이야, 움이야, 움이겠지. 감 잡히지? 그리고 이걸 이어 적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룸이 되는 거야. 이 여룸은 현대국어에는 뭐랑 비슷한 거야? 열. 열매가 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오케이? 어떻게 썼다고? 요렇게 썼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요거이기 때문인 거야. 그치? 그런데 중세국어 기준으로 이 열다를 뭔가 열린 것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 녀석은 뭐를 바꾼 거야? 열다 플러스 읍이음. 음이 되는 거야. 아, 요 얘기 좀 해볼까? 얘들아, 여기 있는 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매개모음이라고 불러. 그래서 앞말의 상황에 따라서 은은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가다에다가 우리는 가음이라고 안 하잖아. 그치? 감이라고 하지. 그치? 근데 먹다에는 우리가 먹미음이라고 안 하잖아. 뭐라고 해? 먹음이라고 하잖아. 상황에 따라서 을을 집어넣었다 뺐다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매개모음이라고 불러. 알아두시고. 아무튼 열 플러스 음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지? 답이 여름이 되지. 혼돈하지 마. 이 여름은
뭔 뜻이야? 썸머가 아니잖아. 열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열려 있는 것, 열매. 안 잡혔어?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되고, 만약에 정이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요거라도 외워. 그러면 일단은 최소한 답은 뭔가 쓸수 있는 컨덕지는 만들 수 있을 거야, 그지? 중세 국어에는 전성 어미가 음이었고 접사가 파생 접사가 음이었다. 차이점이 있었다. 그럼 봐봐. 열매가 열림이 봐봐. 이거를 만약에 문장을 만들었어, 진짜 열매가 열림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으면 이거를 현대 중세 국어로 뭐라고 했을까? 열매는 여름 플러스 여름이 열매 열림이. 이거 최대한 이거 신경 쓰지 말자. 오케이.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됐지? 열매 열림이 여름 여름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세 국어 때는 명사형 전성어미와 파생접사의 사용이 달랐다.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그것이 같아졌다라고 하는 차이점을 뽑아낼 수 있으면 킬러 문제에 맞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리겠네요. 되셨죠? 네. 힘들지, 쉽지 않지.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쉬는 시간 드린다고 했었지? 하나만 더. 용언에서 또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선어말어미 뭐야? 근데 문제는 얘도 설명을 하려면 현대 국어의 문법 지식이 필요해. 선어말어미가 뭐니? 봐봐. 현대 국어에서는 어간이 있으면 뒤에 선어말 어미가 존재한 후에 어말 어미가 존재하게 되어 있지? 가, 시, 이네. 선생님, 집에 가시네? 가다, 시, 네. 됐어? 어간이야. 어미인데, 이 녀석은 어말 앞에 오는 어라고 해서 선어말 어미, 이 녀석은 마지막에 오는 어미라고 해서 어말 어미. 참고로 어말 어미도 원래 종류가 더 있어. 막 전성 어미, 종결 어미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갈게. 일단 여기까지만. 시스템 이해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선어말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어말을 좀 설명을 할게. 아, 가시다 그냥 쓸까? 네. 근데 이 현대 국어의 선어말 어미는 또 종류가 있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정도 기억하면 돼. 높임, 시제 선어말 어미, 그리고 공손. 요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가다를 높이고 싶으면 가시다. 근데 거기다 시간도 집어넣고 싶어. 가시언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공손은 옵 같은 녀석이 있는데 하시옵소서의 그옵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현대 국어의 선어말 어미는 다음과 같다고 선생님 방금 설명해 드렸지? 그런데 중세 국어의 선어말 어미는 요거 말고 오라고 하는 특수 선어말 어미가 있었어. 그래서 이 녀석은 언제 나타난 거냐?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현대 국어 지식이야. 지우기 귀찮음으로 위에 쓸게요. 미안해요. 따라오세요. 선어말 어미가 언제 쓰이는 거냐면 주어가 1인칭임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선어말어미였어. 물론 이거 말고 더 있어. 더 있는데 너희들은 요거까지만 기억해. 왜냐? 이건 현대 국어에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특징이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나 집에 가염. 이런 식의 말이 있다고 쓰자. 애 같은 특수한 선어말어미가 현대 국어에 있어? 없잖아. 나 집에 가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가해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애를 굳이 집어넣지 않는다고. 그러면 너도 집에 올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올래염 이렇게 말안 하잖아요. 말이 흥분되네. 현대 국어에는 이런 선어말어미를 굳이 집어넣지 않는다고. 근데 중세 국어에는 집어넣는 경우가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그 여러분들 이따 훈민정음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힘들 것 같아. 우리 뒤에 아직 많이 남았는데. 훈민정음에서 보시면 내 일을 위하여 28자를 맹가노니. 이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치? 해봤잖아. 자, 내 일을 위하여 28자를 맹가노니라고 돼 있거든. 맹갈다가 만들다. 맹글다. 우리 현대국에서 야, 그거 빨리 맹글어라 라고 말하는 경우 있거든. 거기서 온 말인데 주어가 뭐예요? 나 플러스 이지. 이거 보여? 이런 게막 보여야 돼. 방금 배웠잖아. 나가. 오케이? 뭔가를 만들었대요. 만들었는데 망가노니는 기본형은 맹갈다야. 맹갈다 플러스 나 플러스 오 플러스 니로 형태소 분석이 돼. 나중에 내신 대비 때 이거 다 봐야 돼.
신나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때 나는 잠시 후에 배우게 될 현재 시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 보여? 이게 바로 주어가 몇 인칭? 1인칭일 때 쓰는 특수어이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무슨 어미? 종결. 내가 이렇게 해서 아 연결이지. 뭐뭐 했으니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단말을 이어주는 거잖아. 나 집에 갈 테니 너는 얼른 따라와. 됐어? 이런 거잖아. 어간에다가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돼 있지? 참고로 어말 어미 앞에 있는 건 다 선어말 어미예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현대국어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새로운 특징으로 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물론 이 선어말 어미 오는 특징이 자주 그러니까 보여야 될 자리가 있으면 그럼 또 일관되게 항상 보이느냐? 또 그건 또 아니야. 이 현대국어 그러니까 이 1인칭을 나타내는 어미인 오는 이런 쓰임 외에 별다른 쓰임이 더 있거든. 오케이? 뭐 소유를 나타내는 경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하면 니들 죽을지도 모르고 참고로 심지어 교수님들도 아직 연구하고 있는 대상이기도 해. 그러니까 아 저런 게 있어. 라고 하지만 기억해. 자 정리할게. 정리하자. 문법적 특징 거의 다 했어. 이제 우리 뒤쪽에 한 10분, 15분만 더 하면 이제 이론이 다 끝날 수 있을 거야. 놀랍지? 힘냈어요? 힘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건데 일단 먼저 기억하셔야 될건 히읗종성체언이라고 하는 체언의 형태 변화가 중요했었다. 그치?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 격조사는 워낙 중요한 건데 선생님이 특히 여기서 주격조사 암기하라고 했었고 관형격은 여기저기서 활용이 많이 되니까 필요하다고 했었지? 요거는 좀 주의깊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봤던 요 3번은 말 그대로 우리가 특강을 하는 이유랄까? 그치? 이런 거 어디서 천천히 이렇게 설명 들어보겠어. 그치? 천천히 나름대로 천천히 한 거야 놀랍게도. 자, 천천히 설명 들으면서 어려운 지문을 맞추기 위한 문제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어요. 이거 두 개가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 표를 이해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어머럼이 오라고 하는 특수한 녀석도 존재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다 녹아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렇지? 자, 고생하셨고요. 약속대로 좀 쉬어 드릴 건데 우리가 어차피 수업이 5시까지이기 때문에 뭐 넉넉하게 많이 쉬는 못 쉬어 드릴 것 같아요. 대략 한 7, 8분 정도? 현재 시각 15분이니까 한 20분 되기 전 아니지? 20분 살짝 넘으면 바로 수업 시작 이어서 할 테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가서 뭐 물 한 잔 정도 기지개 한 번 정도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론은 거의 다 끝나가는 중입니다. 마저 이론 끝내고 뒤쪽에 예문 몇 가지 보면서 문제 몇 가지 보면서 아마 오늘 특강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잠깐 숨 좀 돌리고 갑시다.
자, 생존 신고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자, 잠깐만 절취선 한번 만들고. 절취선. 생존 신고 한번 쭉 올려주세요. 오메, 벌써 떨어졌다. 네네네, 애들이 열심히 올라오고 있네요. 언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두 분! 맞나? 다 왔나? 신고, 아, 맨 앞에 신고라고 써서.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마지막 한 분이 누굴까? 또 찾아야 돼? 누가 답을 안 하고 있는 걸까? 누굴까? 효선아? 효선씨? 답좀 해주세요. 쓰러져 버린 건 아니겠지, 설마. 잠드는 애들 깨우는 느낌으로 일단 합시다. 잠은 안 들었겠지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효선 씨, 어디 갔나? 일단 판사 좀 하고 있을게요. 자, 우리는 문법적 특징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문법적 답이 없지? 지금 몇 번이냐? 1번, 2번, 3번, 4번이지, 그지? 4번 의문문. 어려운 건 거의 다 왔어, 실은.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하면 돼. 아, 우리 효준이 어디 갔을까? 지금 선생님이 답을 못본게 아니지? 뭐야, 이게. 자, 시간이 촉박해서 일단 시작합니다. 선생님, 중간중간 계속 갑자기 효선이라고 부를게. 자, 이제 의문문을 볼 거예요. 의문문은 근데 좀 쉽습니다. 현대국어의 의문문 개념이랑 중세국어 의문문 개념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얘들아, 현대국어에서 의문문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무슨 의문문, 무슨 의문문?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이라는 게 있지. 여기서 판정 의문문의 정의는 뭐죠? 답이? Yes, or no로 나오는 것들을 말한다, 그죠? 너 집에 갈 거야? 이건 판정의 문문이야. 근데 이 녀석에서 이렇게 바뀌면, 너 언제 갈 거야? 라고 말하면, 아, 난몇 시에 갈 거야라고 말하지. 아니? 라고 말하는 건 바보짓이잖아, 그지? 자, 이렇게 Yes, or no로 답이 되는 걸 판정, 그렇지 않은 것들을 설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해. 뭐의 존재 여부? 의문사의 존재 여부라고 해요. 의문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의문사라고 하는 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같은 것들을 말해. 그렇지? 누가 이거 먹었어? 그렇지? 그럼 답이 yes or no로 나올 수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판정 의문문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현대 국어에서는 이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을 판정하는 방법이 의문사의 존재로 판단을 하지만, 중세 국어는 또 어떻게 되느냐? 어미로 판단을 해. 중세국어에서는 어미의 뭐 양상을 보고 이 녀석이 판정인지 설명인지를 했었어. 그럼 선생님, 중세국어에는 의문사가 없었나요? 아, 당연히 있었고요. 역시 똑같이 의문사를 가지고 표현한다는 거야. 하지만 현대국어랑은 다른 요소가 하나 더 있다는 거지. 바로 여기서 판정의 문문은 빨간색으로 쓸게. 가나 혹은 녀와 같은 어미를 사용했고, 설명의 문문은 고나 묘와 같은 어미를 사용했다.
요거야. 요것만 이해하면 돼. 오케이? 참고로 요거는 현대국어에도 그 흔적은 남아있어. 현대국어에서 혹시 자기가 뭐 가족 중에 부산이나 뭐냐 경상도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면, 경상도의 말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바로 이해될 거야. 참고로 선생님도 장모님이 마산에 계시니까 마산 분이시고, 찾아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아이고 왔나? 어째 밥은 묻나? 묻나? 이러시거든? 보여? 지금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판정 계열은 짝대기 계열이란 소리야. 설명은 요 계열이란 소리예요. 왔나, 문나와 같이 짝대기를 사용하는 거 보이지? 근데 이렇게 물으실 때도 있지? 아, 그래, 왔나. 아이고, 우리 뭐 묻노? 뭐를 먹었니? 그렇죠? 오케이? 그래, 언제 가노? 표현하시죠. 요즘 그 일배들 때문에 이 노를 함부로 못 써서 좀 짜증이 나는데, 원래 정겨운 말들이야, 그지? 자, 이렇게 5계열을 사용하는 거 보이십니까? 5계열, 요계열, 짝대기 계열로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요걸로 이해하면 좀 편해질 거야. 너희들한테 요런 상황에서는 어떤 어미를 쓰는 게 맞겠니? 라고 물어보면 그건 진짜 킬러 문제가 맞아. 그리고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드려야 될 만큼 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어려운 거니까, 일단 근데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들은, 그리고 이번에 너희들이 이건 알아두자.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건 중세국어만 배우거든. 원래대로라면 순서대로 고대국어를 배우고 중세국어를 배우고 마지막 현대국어를 배우는 순서대로 가야 될 거야, 그지? 근대국어도 배워야 되고요. 근데 너희들의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고대국어와 근대국어를 송송 날려버린 거야.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이걸 더 배우고 앉았을까? 그럴 리는 없잖아, 그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의문, 판정과 설명 이렇게 됐다. 됐지? 그리고 하나 더 붙여야 돼.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이 설명 의문문인 요 녀석 계열 중에서. 오케이? 자,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아예 별도로 뺄게. 그런데 별도의 규칙이 하나 더 있어. 추가 규칙. 주어가 2인칭이면 이때는 무조건 니은다를 사용한다. 요거는 완전 별도 규칙이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 주어가 2인칭이 되는 순간 앞에 판정인지 설명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무조건 니은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중세기 기준으로 내 밥 먹는다. 이거 현대어역 해볼까? 현대식으로 생각하면 야, 너 네 밥 먹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그치? 나 네 거 먹을게? 라는 뜻이 되잖아. 중세국어는 뭐를 판단해야 돼? 이게 뭐야? 내가 뭐야? 너 플러스 이야. 아까 봤던 거랑 똑같지 않니? 선생님, 저 뭔가 하나 깨달은 것 같아요. 현대국어의 내랑 내는 원래는 중세국어 때는 너 플러스 이였고 나 플러스 이라며요. 아, 합쳐진 말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군요. 오, 방금 최근 킬러 문제 하나 보신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알겠죠? 지금 이건 무슨 말이야? 네가 밥을 먹느냐? 너 지금 밥이 넘어가니? 이런 소리로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가 2인칭일 때는 부분을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겠네. 높임 표현. 이건 보고 넘어가야지. 이 높임 표현은 별표 두 개 드릴게요. 그 앞에 세 개 떴던 것들 기억나? 주격조사 기억나죠? 그 다음에 희귀총성 체험 기억나시죠? 높임 표현도 아니야, 세 개 주자. 자꾸 다중에서 하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워낙 중요한 거니까. 자, 중세국의 높임 표현 시스템을 이해하자. 먼저 현대국의 높임 표현 종류가 뭐뭐 있어?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지. 각각 뭘 높이는지는 알고 있지? 주체는 주어를 높이고, 보통 정확한 주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 객체 높임은 대상. 그러니까 보통 목적어나 부사어로 표현되지.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대 높임법은 네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 청자를 높이는 표현법이야. 자,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주체 높임은 뭐였어? 시를 쓰잖아. 오케이? 혹은 뭐 깨서라는 특수조사를 사용하기도 하지. 할아버지께서 방으로 들어가신다. 오케이? 객체 높임은 나는 할머니께 진지를 차려드렸다. 진지. 오케이? 상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 뭐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라체 열심히 외운 것들, 그지? 작년 시험, 이번 전번 바로 전 범위에서 아마 범위에 포함됐을 거야. 자, 여기까지만 할게. 최근 시험 범위였을 테니까. 근데 이 중세국어에서의 주체, 객체 높임의 상대 높임법들은 어떻게 표현됐는가? 먼저 구분 잘해. 가자. 아이씨, 부러져. 자, 중세국어도 똑같이 주체 높임은 뭘 썼냐면
시를 쓰거나 샤를 썼어. 끝. 쉽지? 현대어랑 똑같잖아. 거의 똑같잖아. 근데 시는 언제 쓰는 거냐면 자음인 어미의 앞. 생각해봐. 이 시는 선어말 어미라고 선생님 방금 말씀드렸지, 그렇지? 어미의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어미가 자음으로도 이어져 있으면 가시고처럼, 오케이? 시를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샤는 뭘지 예측이 딱 되시지 않니? 이 녀석은 모음 어미 앞이 되겠지? 하시어. 하시어는 뭐가 되는 거야? 하 그냥 샤가 되는 거야. 두 개가 합쳐져서 샤가 되는 거거든. 그치? 시샤. 아주 쉽지? 놀랍게도 너희들은 이것만 외우면 돼. 현대국어보다 훨씬 더 쉬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현대국어보다 문법은 더 쉬워. 근데 그게 근대국어식에 파괴되고 혼란스러워지고 섞이면서 어려워진 거야, 실은. 단순해. 이게 다야. 자, 개체 높이 넘어가 볼게. 잠깐만, 3 높이면 좀 밑으로 뺄게. 개체 높이 조금 길거든. 자, 이 개체 높이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어. 먼저 어간의 끝에 오는 소리가 뭔가를 먼저 봐야 돼. 맞잖아. 아까 말했잖아. 가, 시, 고. 어간, 어마러미. 그때 오는 여기 녀석이 선 어마러미잖아. 어간의 끝에 뭐가 오는가? 그럼 뭐 말하는 거겠니? 오케이. 받침 소리 말하는 거겠지? 자, 근데 참고로 이 녀석은 단순하게 받침이 있고 없고를 따지진 않아. 조금 복잡해. 선생님 지금 쓰는 표는 필기만 하세요. 저것도 외워야 돼? 안 외워도 될 거야. 근데 내신이라면 외워야 될 거야, 아마도. 내신이라면 여기까지는 외워야 돼. 같이 가보자. 그다음에 울림소리라고 말을 해도 될까? 그냥 울림소리라고 그냥 유성음이라고 하지 않을게. 유성음.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앞말의 끝이 기역이면 다음 조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앞말의 끝이 이런 계열이면 이 뒤에 이어지는 어미는 삽, 그러니까 시옷으로 시작해. 오케이? 여기다 모음까지 표현해볼게. 이렇게 표현돼. 자, 요런 녀석으로 이어지면 지읒으로 시작되고 유성음이 되면 아까 썼던 르 발음이 돼. 일단 요거를 시작하게 되는 거야. 스타트야 이게. 오케이? 그리고 요 뒤에 또 다음 봐야 될 거는 뒷 어미의 첫 소리를 또 봐야 돼. 근데 이첫 소리라고 하는 건 단순해. 이건 단순해. 자음이면 모음이면으로 나눠져. 자음이면 모음이면. 근데 이게 나눠서 쓰는 거 쓰니까 복잡해 보이지? 별거 아니야. 자음이면 그냥 비읍 받침으로 끝내면 되는 거고, 아니, 합쳐드릴게. 복잡하니까 합쳐드릴게. 이렇게 보니까 더 쉬울 것 같아. 자음으로 끝나면, 오케이? 비읍으로 가면 되고, 아니, 이어지면, 모음으로 이어지면, 순경은 비읍으로 이어주면 돼. 그치? 자, 응용 들어갈게. 몇 가지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잘 봐. 예문, 이거 연습을 해야 돼. 자, 막다. 틀어막았어. 막 건을. 근데 이 막은 걸 높은 사람이 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뭐 공격을 막았어. 그치? 방금 회피 쩔었고요. 이러면 막다. 막는 거 회피는 아니잖아. 패링 쩔었고요. 자, 패링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패링 성공! 그러면 막으신 거잖아. 그치? 막에다가 여기다 무슨 글자를 집어넣어야 될지 한번 유추할 수 있겠니? 자, 첫 번째 단계. 앞에 오는 어간의 끝이 뭐였어? 기역으로 왔지. 그러면 삽으로 시작하고 뒤쪽으로는 기역이 왔어. 뒤엄의 첫 소리는 자음이니까 삽. 즉,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막, 삽, 거들이 되는 거야. 원칙이 이해돼? 이 시스템을 이해하면 돼. 쉽게 말해서 객체 높임법은 삽, 잡, 잡으로 라는 버전으로 나오는 거고 이 녀석을 상황에 따라 나누어서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듣다, 듣다 해볼까? 들. 오케이? 현대국어에서 이걸 들은이라고 하지. 이거 활용되는 거잖아. 근데 듣다라고 생각해보자. 앞말의 받침이 뭐죠? 뭐죠? 디귿으로 끝났죠? 응용되니? 디귿으로 끝났으니까 무슨 버전 들어가야 될 거야? 지읒 버전 들어가야 되고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순경은 비읍으로. 선생님 이런 글자가 있었나요? 아까 말했잖아. 있었다고. 이거 연습 표현이라고 한다고 했었지?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듣, 잡, 아닌데. 자, 근데 이 녀석은 무슨 적기를 해야 돼? 또 이어 적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듣,
자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시스템이 이해되고 있습니까? 오호. 저 선생님 그것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보게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녀석을 뭐랄까 선생님이 보신다고 생각하자. 그럼 보시게라고 해야 되겠지? 아 근데 이거는 보시게라고 하면 되지. 객체 높임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객체 높임이라면 뭘 써야 될까? 자, 첫 번째 앞말에는 받침이 없는 즉 유성음이 뭐예요? 니은, 리을, 미음과 같은 녀석들이나 모든 모음은 다 울림소리잖아, 그치? 유성음은 성대를 울린다. 성대가 울린다고 해서 유성이야. 울림소리를 말해. 자, 울림소리. 맞지? 그럼 이 녀석은 반치음 버전 들어가야 되고, 이거 지읒 버전이었죠? 지워버렸네. 반치음 버전 들어가야 되고, 뒤쪽은 개가 나왔으니까 비읍 받침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이어 적으면 보잡게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응용하는 문제. 요거를 할줄 알게 되면 높임 표현의 개체 높임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마지막 상대 높임법도 있는데 상대 높임법을 쓸 자리가 없네. 자, 상대 높임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나 입. 또 쉽지. 그렇지? 자, 이는 근데 언제 쓰는 거냐면 이 녀석은 평서문일 때. 근데 이 녀석은 의문문일 때. 의문문일 때 쓰면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 문장을 만들어 보고 이 문장을 이해해 봐. 아,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말이? 일단 읽어볼까? 보자보신이 입고 라고 돼 있지. 뜯어볼게. 뜯어볼게. 원래는 보다지. 어간이야. 어간은 보다야. 봤어? 야, 그치? 보다에다가. 자, 여기까지가 뭐가 된 거야? 이어적기라는 거 눈치챘어? 반치음 버전이 사용됐고 오다 플러스 시 보이지? 플러스 니 뜯어내고 잇 보이죠? 잇 플러스 보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봐. 잡 언제 쓰는 거라고 했었지? 여기에 객체 높임법이 존재한다는 사인이야, 그지? 시가 보이네. 이 문장은 주체 높임법이 쓰였다는 문장 의미야. 잇이 보이네. 놀랍게도 상대 높임법도 쓰인 거야.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참고로 이 문장이 성립되려면 어떤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인 거지. 자, 봐봐.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할머니 지금 뭐 보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상황이라면 아버지, 저 할머니 지금 뭐 보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돼, 그지? 그런데 그 상황을 중세국어로 뭐라고 하는 거야? 보자보신이 있고 라고 하는 거지. 보는 객체가 누구야? 객체는 할머니. 주체는, 미안해. 객체는 할머니가 보고 계신 대상. 그리고 보고 계신 대상이 아마도 뭐 할아버지라든가 이런 식이라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주체는 보고 있는 거, 할머니. 잇은 지금 누굴 높였어?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어? 아버지한테 물어봤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높여야 되니까 이렇게 잇이 등장하는 거야. 참고로 이것도 눈치챌 수 있니? 그거 무슨 말이겠니? 설명이면 맞지? Yes, or no로 답이 될 수 없는 문장이었을 거라고 판단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장의 이 덩어리만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오는 특수선어원어민인 거 알고 있고 니는 나 플러스 이긴 한데 이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현재 시제 뭐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 그치? 자, 일단은 이런 것만 보고도 뽑아낼 수만 있으면 오케이. 그죠? 실제로도 여러분들의 문제에서는 요걸 뽑아내는 능력을 물어볼 거야. 오케이? 하나하나 선생님처럼 분석하라는 문제 안 내. 괜찮아.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못 따라가겠어. 괜찮아. 잡이 있으니까 객체 높임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콜. 됐어요.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벌써라는 표현 좀 오버스럽다. 그치? 결국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6번. 시간 표현. 이게 마지막입니다. 요거 좀 지울게요. 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시간 표현이라고 하는 건 뭐 말하는 거다? 시제와 상 얘기하는 건 알지, 현대국어에서. 현대국어에서 시제는 뭐뭐가 있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또 상 같은 경우에는 진행형, 완료형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제라고 하는 건 과거, 현재, 미래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선생님이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킬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자.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고 자, 먼저 현대국어 버전으로 생각해. 현대국어의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뭐였지? 나 잡다가 아니라 잡았다. 앗을 사용하지? 오케이. 현재 시제 뭘 사용하지? 잡는다. 는을 사용해. 미래 시제는 뭐야?
잡겠다. 오케이? 미래시제 계속 사용하지. 그래서 at, at, n, get. 이게 현대 국어의 기준이야.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거니까 쓸 필요조차 없어. 중세 국어는 달라. 요거, 요거, 요걸로 기억해. 더나리. 아주 완벽하게 단순화시킨 거야. 원래 이렇게 단순하게 가면 좀 위험한데 일단 요거까지만 알아도 많은 문제는 풀릴 거거든. 참고로 여기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약간 회상의 의미가 더해져서 동사에다가 덜을 붙이면 과거 시제가 맞고 형용사에다가 덜을 붙여서 과거 현재를 맞는 거래. 아, 그녀는 참 예쁘더니. 그녀는 옛날에 예뻤던 거야. 그렇지? 예쁘더니가 되는 거고. 나는 현대국어의 눈이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현재 그 자체 말해주는 거. 뭐 쓸 것도 없어. 그렇지? 나가 나오고 미래 시제는 리. 나 밥 먹으리라 할 때 그 리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자, 더나리로 암기해 주시면 요 글자의 존재를 통해서 자, 이 녀석의 시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됐죠? 자, 힘들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룰을 몇 가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 문법적 특징과 함께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현대국어 여러분들 문법적 원칙도 배웠었잖아. 예를 들어 뭐 원순모음화라든지 이모음 역행동화, 뭐 전설모음화, 구개음화. 그러니까 중세국어 때는 구개음화가 없었어. 아까 선생님이 붙여 지웠지? 부처님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 부처님 의라는 뜻이었지. 근데 이 부처는 현대국어에서 뭐가 되죠? 부처가 되죠. 자, 요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요거랑 요거랑 같다는 뜻이잖아. 잘 생각해봐. 혀 발음은 티읕 플러스 반모음 이 플러스 어지. 이어가 이어가 되는 거잖아. 이가 티읕을 만나면 현대국어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구티다가 아니라 구치다로 바꾸지. 그치? 어떻게? 구개음화가 돼서 치읕으로 바뀌고. 그래서 두 번째, 이어 같은 이중모음은 단모음화를 겪어서 어가 돼서 부처가 되는 거야. 즉 구개음화가 적용됐다는 얘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이런 개념까지도 감을 잡아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부처가 되는 거는 구개음화가 적용된 거잖아요. 맞아. 요게 1단계의 지식이야. 그럼 2단계 지식은 뭐냐? 현대국어와의 차이점도 이해를 해야 돼. 선생님 구개음화가 적용되면 현대국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차이점이 있나요? 있어. 있어. 현대국어의 구개음화는 반드시 접점이 있어. 뭔 소리냐면 한 형태소 안에선 이루어지지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개음화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먹히다. 먹히다는 먹히다가 적절한 예문이 아니었네. 뭐가 있냐? 해돋이. 그렇지? 해돋이라고 발음하지. 디귿이 이를 만나서 지읒으로 바뀌지. 그다음에 갓이. 뭐라고 발음돼? 가치라고 발음되죠. 오케이? 그럼 이런 것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요 이가 뭐예요? 우리 방금 배웠던 접사예요. 네. 어근과 접사라는 구분이 된다고. 하나 형태소가 아니야. 두 개 이상이 뭉쳐 있을 때만 벌어지는 현상이야. 그럼 이거는 하나 형태소에서는 어떻게 안 되느냐? 이런 식이지. 여러분들 단어 중에 느티나무 있지? 이거 느티나무 선생님 구개음화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느티나무라고 하니? 그럴 리가 없잖아. 느티나무잖아.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얘는 어때? 부처는 하나의 형태소잖아. 한 존재잖아. 근데 그걸 부처로 바꾸고 앉았지. 현대국어의 차이점. 2단계. 뭐가 되는 거야? 한 형태소 내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정보들을 앞으로 더 덧붙여 넣으면 너희들의 국어사 파트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이론 파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러면 아까와 같이 문제로 넘어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 자, 선생님이 무려 30문제 가까이로 준비는 해놨었는데 다 풀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아까와 같이 화면으로 보면서 시간을 넉넉하게 야, 효선아? 나 이거 부르는 거 깜빡했네? 효선씨 돌아왔을까? 자, 화면을 다시 준비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시고요. 자, 화면 기록. 자, 됐죠? 자, 문제 중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봐 줘야겠죠, 그죠? 자, 화면 잘 보이실란가? 화면 혹시 안 보이면 말씀하시고요. 자, 11번 문제라고 되어 있는 요 문제. 시간 살짝 드릴게요. 풀어봅시다. 아마 수월하게 풀릴 거예요.
참고로 이 문제의 정답률은 90%였습니다. 쉽다라는 얘기죠. 자, 풀어볼까요? 답이 보이셨나요? 답 몇 번이었습니까? 1번이죠. 네. 왜 1번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방금 우리 히읗종 성체현 배웠지? 히읗종 성체현이라고 하는 건 히읗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거야. 근데 봐봐. 조건이 뒤따르는 조사라고 되어 있어. 오케이? 지금 여기서는 시옷 비긋 따 히읗을 표현한 거야. 이렇게 되는 기본 글자가 있는 거야. 그치? 인석의 조건을 보면 요 이처럼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이어졌고요. 기역뜻으로 시작하면 어울려졌고요. 어울려졌다는 얘기는 뭐야? 축약하라는 얘기지. 이건 연음하라는 얘기지. 관형격 조사인 시옷이 오면 우리 관형격 조사가 시옷인 건 알잖아. 그치? 안 쓰는 거야. 그쵸? 자, 그렇다면 자, 그러니까 선생님 시옷 받침이니까 디귿으로 바꾸고요. 디귿은 히읗이랑 합쳐지니까 티읗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시옷 받침은 발음될 수 있는 받침 발음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자, 그럼 따져볼게. 나라에다가 R이 나왔어. R은 뭐예요? 이어 적으면 되는 케이스잖아. 그럼 나라, 히읗. 그치? 나라에다가 히읗을 이어 적고, 그 다음에 R을 연결해주면 되는 거겠지? 두 번째는 길의야. 자, 봐봐. 현대국어 왜 줬겠어? 요게 관형격 조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겠지. 관형격 조사인 시옷이 오면 어떻게 한다? 뺀다. 그래서 인석은 길, 시옷.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냐? 마지막 안과는 안 플러스 과야. 과. 자, 히읗과 기역이 합쳐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기역이 되겠죠? 안, 과.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답이 연속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11번을 푸시면 되는 거야. 오, 룰루랄라 풀리지 않음? 자,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격조사도 한번 볼까요? 12번 문제입니다. 아, 참고로 방금 봤던 거 16학년도 모평 문제, 이 녀석도 18학년도 모평 문제인 거 보이시죠? 다 최근 문제들이에요. 어디서 옛날 거 가져온 것도 아니고요. 자, 역시 풀어봅시다. 우리 다 풀 줄 알아, 이거. 보기를 읽지 않아도 보기 2번으로 적용을 바로 할 수 있으면 베스트.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금방 풀리나요? 풀렸으면 좋겠는데? 자, 답이 보이셨을까 모르겠네. 12번 문제 정답은? 몇 번? 4번. 니라베라 다락이라가 나와야 됩니다. 자,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어. 근데 나머지 녀석들이 거의 10%씩 차지를 했던 문제. 이거는 복잡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야. 어려운 녀석은 아닌데 복잡해 보이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복잡했는지 봅시다. 자, 자음 끝소리가 자음이면 이를 사용하고 모음이거나 반모음이 이게 선생님 아까 이결이라고 그래서 표현한 거야. 이결이면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아. 이거 제로격이라고 했었지. 세 번째 그냥 모음일 때, 그러니까 요게 아닌 모음일 때는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었잖아. 집어넣으면 돼. 봐봐. 치는 이다라고 돼 있지. 근데 이는 뭐라고 쓰는 거야? 요렇게 보고 요거 보고 판단을 해야 돼. 지금 지문에 전부 다 이를 니라고 쓴 거 보이지? 이가 니야, 그러면. 그럼 여기서 뭘로 끝났어? 이로 끝났잖아. 그치? 이로 끝났으니까 이 녀석은 이, 아, 니, 라로 끝내주면 되는 거지. 왜냐면, 그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다인데, 이 녀석은 디귿이 리로 바뀌면서 이라로 바뀐다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그걸 건너뛰긴 했는데, 여기서도 건너뛰긴 했는데, 이라에서 요 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격조사였으니까 똑같다는 거야. 이라이거나, 라이거나 그냥 라만 나오는 경우 이 녀석은 이로 끝났기 때문에 이 이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니라가 되는 거야. 근데 바이다는 어때? 바가 아 발음이잖아. 아 발음. 그러니까 이를 붙여서 바이라니까 베라가 되는 거겠지. 다락은
기억으로 끝났지. 플러스 이라가 되는 거니까 이거 이어 적으면 다라기라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되셨습니까? 자, 12번 한번 풀어봤습니다. 문제 난이도를 한 단계 높여봅니다. 이번에는 참고로 봐봐요. 여기서도 이거 문제 보자마자 관형격인 거 보이지? 의, 시옷, 치옷 보이지?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가져가서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 넘어가고 14번 문제. 요거 조금 풀어볼까요? 자, 난이도를 한 단계만 딱 높인 거야. 한번 풀어보세요. 2분 정도 드릴게요. 많이 못 드려 미안해요. 자, 20초 남기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봅시다. 14번 문제 답이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궁금해 하실 테니까 4번 잡고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답이 왜 4번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기에 가에 들어갈 말. 그러니까 위에 있는 녀석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라는 문제인데 참고로 이런 문제 풀때 중세국어 밑에 꼭뭘 준다? 현대국어를 이렇게 준다고 했었지? 이두 개의 연결관계, 연결고리를 잘 보는 게 중요해. 자, 잘 봐. 먼저 기억해. 다리와 비추오미. 다리에다 밑줄 치고 비추오미 밑줄 줄게. 그리고 이때 밑줄 치면 자연스럽게 현대어 여기다 밑줄 치면 돼. 오케이? 그럼 따져봐. 달 이에서의 이와 빛이 요미에서의 이. 앞에 있는 이는 주격으로 쓰인 거 보이지? 뒤쪽에 있는 녀석은 비침과 같다. 부사격으로 쓰였지. 같은 게 뭐뭐와 같다의 형태로 쓰였으니까 서술어를 수식했어. 주격과 부사격으로 각각 사용되는 거 맞죠? 됐네. 2번 봅시다. 이건 볼 것도 없어. 내에서 이는 주격이잖아. 방금 우리 풀었잖아, 그치? 이거 부태에서의 이는 복격이고요. 봐봐. 내는 내가라고 번역됐고요. 부태는 부처가로 번역돼 있어. 그럼 봐봐. 내는 너 플러스 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부태는 어때? 부처라는 말에다가 이가 달라붙어 부처가라고 쓰인 거지. 근데 다만 앞에 있는 녀석은 내가 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 전체의 주어를 말하는 거라면 뒤쪽에 있는 이는 되다에 앞을 수식하고 있지. 즉, 되다라는 말의 뜻을 보충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거지. 그치? 자, 3번 넘어가 볼게요. 디귿의 부텃과 가짓에서는, 자, 부텃과 가짓, 부처의 여러 가지 의. 딱 이거 관용격인 거 보이시죠? 부처의 몸, 여러 가지 의 상. 보이시죠? 그럼 답은 4번이거나 5번이겠네? 4번 볼게요. 사삼의 등과 도적의 입과 눈이라고 돼 있어. 현대어는 이렇게 돼 있고요. 보자. 리을의 사삼이도, 사삼이와 도자기에는 애가 각각 기준과 조건을 사용하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구나. 지금 봐봐. 부사격 조사라고 말했어. 일단 되게 이상해야 되는 거 아니? 사슴의 등, 도적의 입이잖아. 등이나 입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로서의 의미였어. 그럼 이건 부사격이 아니라 뭐예요? 관용격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 미음의 몸을 또 부태를 내는 형태가 다른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었대요.
그치. 여기서는 형태가 어떻게 됐어? 몸 플러스, 아, 이쪽은 어떻게 사용됐지? 부터, 스, 랄. 되시죠? 자, 알. 난또 랄을 이렇게 쓰고 앉았냐?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점검할게요. 뒤쪽에 우리 높임 표현을 아까 봤었잖아. 실제로 이런 문제가 다른 녀석이랑 연결되면 이렇게 풀린다라는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마지막 문제가 될 겁니다. 자, 20번 문제. 딱 마지막 문제예요. 기똥차게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20초 안에 마무리. 풀리면 쏙 하고 풀리지 않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문제예요. 자,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 답부터 알려드려야지. 참고로 이 녀석의 답은 3번입니다. 네, 좋아요. 일단은 이 문제는 객체 높임 선어 머러미를 사용하는데 객체부터 먼저 규명하고 그 객체가 누구라서 오케이? 누구고 어떤 객체 높임을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야.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지. 식광연도 모평이고 보이시죠? 푸는 문제입니다. 자, 봐봐. 왕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현대 어역을 살펴보라고요. 현대 어역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어. 왕이 부처에게 더욱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어서. 자, 지금 마음을 낸 건, 내어놓은 건 누구야? 왕이 낸 거야. 이건 왕은 누구야? 주체지. 그리고 왕이 누구에게? 부처에게. 아까 선생님이 객체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설명했더라? 목적어로 나타나거나 부사어로 나타나는 대상을 살펴보라고 했었잖아. 부처에게니까 부사어. 참고로 깨라고 하는 부사격조사를 사용한 것도 알고 있으면 더 편하게 잡았을 거고요. 여기서는 부처님을 높여야 돼. 그래서 부처님을 높이기 위해서 경신왕의 마잡을 내자바 보여? 내 플러스 잡 플러스 아인 거야. 감 잡혀? 왜 이건지 감이 잡혀? 앞말은 모음이니까 반치음 버전. 뒷말은 모음이니까 순경은 비읍 버전이잖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듣다 플러스 아며 사이에라고 했어. 봐봐. 듣다에다가 네모가 비고 아며를 집어넣었을 때 연속에 들어가는 건 뭐냐? 우리 방금 풀었던 거랑 똑같지 않음? 앞말에 받침이 뭐예요? 디귿이니까 무슨 버전 써야 돼? 지읒 버전 써야 되지? 지읒 버전 와야 되고 아며가 왔으니까 모음으로 시작했지? 모음으로 시작했으면 뭐가 온다? 순경은 비읍 버전 집어넣고 그리고 이렇게 쓰고 꺼내면 안 된다고 뭐 하라고? 듣, 자, 아, 며와 같이 이어적기까지 마무리를 해주면 문제는 풀린다. 듣, 자, 며 보이죠? 붙여 보이고요. 정답은 그래서 3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다시 카메라 좀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특강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이고야, 힘들었다. 힘들었지? 쉽지 않아, 그지? 3시간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시간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는 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우리가 이 3시간 동안 공부한 것 덕분에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하는 과정들을 느끼게 될 거야. 공부만, 복습만 잘해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여기에 살을 덧붙여 나가는 과정이다라고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우리는 여러분들 1학년이잖아. 근데 1학년인데도 고3 문제, 수능 문제까지가 숭숭숭숭 풀었지? 풀렸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자신감 가지고 앞으로 문법은 다 비슷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는 이런 문법 개념들은 고2 때도 써먹어야 되는 것이고 고3 때까지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특강 마치겠고 다들 늦은 시간까지 아직 아침, 아, 일찍부터, 일찍인가? 아무튼 따로 앞, 뒷수업이 따로 있을 텐데 특강 따로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복습. 오늘 한거 복습 안 하면 다 도루묵 될 거예요. 아시겠죠? 복습해서 오늘 한 수업이 의미 있도록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죠?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강 파일은 따로 업로드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나중에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게 될것 같아. 나중에 업로드하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말고, 어디 갔어? 그 유튜브에 이 사람을 검색해. 이 사람은 초수종원에서 수업하는 이렇게 생긴 사람. 선생님, 우리 아까 인트로 화면 봤었지? 그걸로 선생님 돼 있으니까, 특강, 국어사 특강 업로드폰 이러고 올라오면 그거를 나중에 편할 때 보시면 되고, 교재도 나중에 꼭 가져가세요. 알겠죠? 선생님 1층에 계속 비치를 해둘게요. 가져가서 꼭 공부해 주시고요. 됐죠?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살펴 들어가시고 밥 맛있게 먹고 나중에 만나요. 빠이. Mm, 고생했어. Mm. 우리 효선이는 사라졌나? 걱정인데?